예. 오늘은 영건영 교수하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원래 영건영 교수가 이 녹화하기 전에 한 통상 한 20분에서 30분을 먼저 오는데 네. 오늘은 시간을 딱 지켜서 왔어. 아니, 오히려 조금 늦었어. 네, 2분 늦었어요. 왜 그랬어요? 피 뽑느라고요. 아파서. 그러니까 피를 왜 뽑았냐고. 고지혈증에다가 당뇨니까. 근데 고지혈이 당뇨야? 네. 뭐야?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뭐. 나도 그 고지혈에 당뇨 뭐 그거 있는데 운동해가지고 체중 한 10kg 빼니까 그냥 사라져버렸네. 그 이듬해 건강검진하니까. 아니 교수님 또 은퇴하셔서 또 나셨잖아. 응? 아니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원인이래. 운동. 예. 저도 운동해서 열심히... 체중을 빼면. 예. 저도 많이 뺐어요. 체중을 빼면 괜찮은데. 예. 그 조심해. 50 넘어가니까 오더라고. 가는 건 순서 없죠. 조심해. 괜히 나 그 부조돈 내기 하지 말고. 아, 그럴 리 없어요. 응?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 네. 네. 아, 건강 관리 잘해. 감사합니다. 근데 예. 내가 생각할 때 염 교수가 병날만도 해. 예. 하루도 안 쉬고 그 이동거리 아마 지금 지구 몇 바퀴 돌았을걸? 그렇죠. 예. 어? 예. 지구를 아마 몇 바퀴로 돌았을 거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도 안 쉬고 자기가 또 운전, 아, 지가 운전하면 지구 몇 바퀴 못 돌아. 아이고 벌써 갔지. 대중교통수단 저 이용해야지 그 가능하지.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체력이 딸릴 대로 딸려서 그런 거야. 쓰리잡이라 그랬지. 어? 쓰리잡이라. 거기다가 자 머리라도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몸이 피곤하면 원래 머리가 좀 가볍거든. 일반적으로 그래요. 맞아요. 그치. 머리 쓰는 사람은 몸이 몸을 잘 안 쓰고 몸 쓰는 사람은 머리 잘 안 쓰고 그래서 그게 공평하게 흘러가는 건데 네. 자 몸 쓰고 머리 쓰고 뭐 논문 쓰네 뭐 하네 또 심사 하네 하면서 뭐 아유. 몸과 활 모든 신체 기능을 다 사용하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이거 정말. 아니 좀 이 궤도 잡은 것 같아요. 좀 슬슬 나아지네. 나아져? 예. 나아지면 됐네. 일이 지금 수월해지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뭐죠? 어제가 하진 건 아는데 오늘 뭔 날이야? 오늘이 우리 구독자 70만 예, 넘어간 맞아요. 날이에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70만을 네. 넘었어. 네. 70만을 겨우 채운 게 아니라 70만을 훌쩍 훨씬 넘어버렸어. 네. 그런데 생각 같아서는 6월 말까지나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그 된 거 보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마 일부러 막 홍보하고 막 구독자 저 선택하게 하시나? 그것도 있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면 유튜브 생태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떤 뭐 어떻게 바뀌어요? 옛날에는 이제 자극적이고 막 그냥 막 세고 막 그 웃기고 막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보거든요. 이제 이동 시간이 많다 보니까 보다 보면 이게 거짓 구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거짓말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계속 막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박 난다고? 계속 터져요 그게 빵빵 두드려 맞고 네. 뭐 의도 터진다고? 예, 그러니까 뭐 교포도 아닌데 교포라고 거짓말했다 한 방에 날라가 막 100만 사이즈쯤 되면 검증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보통 50만 넘어가면 근데 이제 검증에서 나만 하는 케이스는 이제 60, 70, 80, 100 이렇게 쭉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 6개월 만에 막 60만, 100만씩 올라가는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검증이 들어가더라고 이게 그럼 거기서 이제 말 잘못한거나 이제 자기 과정에 대해서 이제 허위를 한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교수님.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또 유지해야 되니까 그 무리하는 거지. 무리. 가짜 사례자를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가짜 사례자를 써? 예, 예. 연출을 해? 그러니까 뭐 상담 프로나 뭐 이런 것도 보면 처음에는 진짜 날 사례자가 나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듣도 보던 몰라.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주의로 가는 거지. 아, 짜고 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사례를 선정해갖고 네가 물어봐줘. 그럼 대답하는 형태로. 예, 제가 최근에 그 미디어 있잖아요, 교수님. 미디어의 일탈에 대해서 좀 누가 글 좀 써달라고 유튜브를 좀 보고 있거든요. 봤는데 이 검증이 들어가더라고. 해야 돼. 예. 근데 그래서 5년 넘겼잖아. 무슨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예, 거. 맞아요, 맞아요. 뭐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제가 그거 있잖아. 그다음에 그냥 오로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폭로만 하고 네. 뭐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 예, 직감도 안 하고. 생각 예. 안 하고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감이 없는 네. 이것도 일종의 방송인데 예. 그런 방송이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꾸준한 세월 그냥 은은하게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보니까 교수님하고 저 그렇잖아요. 보기 싫으면 나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이 음해하고 막 저 인심 공격하면 나가 잃어버리잖아요. 사람 나가는 게 낫지. 근데 이런 채널만 거의 살아남았어요. 지금 50만 넘어가는 게.
왜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구독자로 파먹으려고 이제 상업적으로 하면 그런 사람한테도 쩔쩔 매더라고요. 그 사람도 구독자라고 보니까. 아, 걔도 구독자니까. 예예예. 예, 예. 그 갑질 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이겨내는 그 채널들이 있어요. 뭐 경제 채널이라는 게 보면 쭉 가는 게 거의 그 뭐라 그러죠? 기성 방송 같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러니까 5, 6, 6년 되잖아요. 그러면 사건을 해도 그러겠죠. 예. 교수님 뭐 하여튼 오늘 한 70만 아유, 구독자 오늘 그래도 달성하는 기분 좋은 날이라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또 감사드리면서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교수님. 100만까지.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네. 그거는 네. 뭐 하는 얘기지 뭐 60몇만 이러니까 이왕이면 아구리 채워가지고 70만 되고 싶어서 아 빨리 70만 네. 돼야지 뭐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조급증 부리거나 뭐 뭐 그 구독자 수주 늘리는데 뭐 저 뭐 편법 쓰고 잔머리 맞아요. 굴리는 그런 짓은 네. 하고 싶은 생각 추구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그래서 없고. 저 구독 좋아요 소리는 아예 입에도 안 달잖아. 저는 하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했던 그렇습니다. 끈질김 네. 그러니까 맞아요. 멈추지 않는 네. 끈질김 그리고 네. 성실 네. 그다음에 진심을 다하고요. 네. 그러니까 거짓 없이 하면 맞아요.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저번 주는 무슨 성폭행 주간 같아요. 네, 좀 많았죠. 사건이. 너무 심하게 많았어. 너무 심하게. 네. 매주 우리가 그 방송할 이슈 찾다 보니까 검색하면 다 성범죄야.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내가 뭐야 이번 주는 무슨 성범죄 주간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하나 나왔어요. 지난 7일 날이네요. 그렇죠. 네. 지난 7일 날 밤 11시 20분에 그 20대 여성 지 여성이 집 인근에서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로 찔려서 네. 사망하는 사건이 났어요. 네. 저 범행 자체가 폐쇄로 그 CCTV가 그래서 벌어져가지고 아마 사각지대에서 일어나 사각지대에서 벌어져가지고 만나보네요. 아마 일부러 그쪽에서 그럼 피한 선정한 거 아닌가? 피한 거죠. 이게 찍는 방향 그러니까 이 밑에서 공격 지점을 네. 일부러 CCTV를 파악해두고 거기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되는 거고요. 하여튼 공격당한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목하고 얼굴, 손은 뭐 방어인일 거고요. 많이 훼손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묶이는 게 그 연인간이요. 연인간이라고 하기도 뭐해. 연인이란 말을 쓰기도 뭐해. 사귄지가 3주 전이네. 3주 전. 뭐 처음에 이제 좀 친한 과정이네. 그냥. 그러니까 뭐 네. 사귄지 불과 3주 전인데 네. 그리고 이 20대 여성한테는 첫 번째 연애래요. 근데 네. 첫 번째 연애로 그 사귄 놈한테 피살된 거예요. 나쁜 놈. 아유 어떻게. 근데 이 내용을 봤더니 네. 이게 그거더라고요. 이놈이 왜 너 사람 왜 죽였냐 하니까 이게 죽인 이유는 네. 헤어지자고 그래서 역시 이별 범죄예요. 근데 그 이별 범죄 그 관련된 걸 내용을 봤더니 그러면 여성이 왜 헤어지자고 그랬느냐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 내용을 봤더니 이거는 자기 친구들한테 애로사항을 생존에 있을 때 얘기를 한 내용인데 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예요. 요 사귄 놈이 범인이죠 이름이. 네. 이 놈이 저 데이트하면서 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보고 싶다. 사귄지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사귄지 3주밖에 안 돼. 며칠 얼마 네. 안 됐는데 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그 다음에 촉감이 궁금하다. 이거 구역질하는 얘기요. 그렇게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어떤 성적인 요구를 했고. 네. 뭐 네가 나오는 야한 꿈을 꿨다고 얘기도 하고요. 정신 나간 놈이. 하룻밤 같이 보내자고 성관계 갖자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귄 지 얼마 안 되고 아마 이 20대 여성 첫 연애기 때문에 진짜 장밋빛 어떤 그런 그 러브 스토리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정만화 나오는 연애를 생각했죠. 그런 연애를 생각했는데 만난 새끼가 어디서 개기름이나 이 지침 질질 흘리면서 만지고 싶다 성관계 하자고 집적거리니까 이건 만날 놈이 아니잖아. 에이. 그러니까 아마 엄청 실망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별을 통보를 했던 거야. 그랬더니 이 새끼가 이별 통보했다고 해가지고 집 근처로 불러내가지고 여성을 공격을 한 거죠. 흉기 준비해가지고 흉기를 준비해서 살해를 했는데 네.
이 새끼는 뭐 범행 직후에 한 1km 정도 떨어진 데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현행범 체포됐는데 이 새끼 경찰에서 잡히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아 네. 이런 것들은 진짜 구역질 나 죽겠어. 제가 조현병이대요. 조현병인데 그날 사건 당일에만 약을 안 먹었대요. 그럼 고의로 안 처먹었으면 만약에 조현병이 있다고 칩시다. 네. 조현병이 있는데 그날 그 저 고의로 그날 사건 당일만 제가 안 처먹었으면 그러면 그것도 고의지. 고의죠. 어, 그러면 그것도 또 고의지.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전에 저기 정신 그 병을 가지신 분들 상담해 준 상담사 교육을 갔는데 교수님 이거 좀 전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현병 환자들이 되게 억울해한대요. 왜? 공격성이 다 대부분이 없는데 그 상담사 선생님들. 아 그거는 예, 우리가 예, 누차 얘기했잖아. 예, 예. 근데 이게 사고 쳐놓고 나는 저기 좀 이상한 상태에서 범행 저질러서 사람 죽였는데 요런 놈들. 조현병이에요. 이래 버리는 거라. 어, 이런 놈들. 그러니까 범죄 저질러 놓고 저 감경 받으려고 조현병 네. 파는 새끼들 때문에 정작이 진짜 조현병이 예. 있으신 분들이 억울하죠. 환호님들이 너무 억울한데. 어, 그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살인 사건에 참여한 확률이 0.몇%도 안 돼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 네. 그거는 뭐 우리가 그동안 누차 얘기한 바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일단 칼을 준비하고 찾아갔잖아요. 네, 칼 준비했고요. 어, 칼을 준비하고 미리 찾아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우발 범죄가 아니에요. 그 피해자분 얼굴이 많이 다쳤대요. 많이 다쳤습니다. 네. 얼굴, 목, 그 손, 그 저 방어도 많고 그 마구 공격이 있다는 네. 이거는 어,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간 겁니다. 이 새끼는 지금 어, 우발 범죄 주장하면서 조현병으로 지금 저 밀고 나가고 감경 받으려고 그러는데 네. 사람 살해놓고 이거 예전 같으면 이거 사형감이에요, 이 새끼. 이거. 사형이 이거는. 어? 이거 저기 지금 그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뭐 경찰에서 이제 그 검거했으니까 네. 조사해서 이거 일단 뭐 칼 들고 왔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계획 범죄로 아마 어, 처리돼 가지고 상응한 대가 뭐 이거 무기 받지 않겠습니까? 네. 유족들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이거 다 키우고 다 대학 보내야지. 20대 딸이 이야 진짜 내가 이거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놈 새끼들 정말. 하, 진짜 이런, 어? 이런 거 사형시켜야 되나. 이거 자 남의 목숨 저 억울하게 죽인 놈들은 지 목숨으로 갚는 게 맞아 이게. 네네. 함무라비 법전. 네 맞습니다. 이런 그 거지 같은 일이 발생을 했네요. 일단 아유.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법적 처벌이 그러면 제대로 나오고 지켜보겠죠. 예, 근데 유기징은 뭐 25년 때로 그러면 안 돼 이런 거는. 이거는 네. 이제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 남은 그 유족들한테요. 정말 2중 3중 상처 줄 수 있어요. 네, 네. 그 판결 좀 신중하게 해서 네, 네.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태가 자꾸 만연하고 있는 거는 사법부에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철퇴를 내려줘야 돼요. 맞아요. 어. 교수님, 맞아요. 아, 그거는 사회현상에서 무관할 수 없잖아요. 판사님들도. 네, 네. 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판사님들 부탁드려요. 좀 그 만연한 범죄, 고질적인 범죄는 정말 판사님들이 철퇴를 내려줘야 돼요. 아, 철퇴를 내려줘야 돼요. 어, 그래야지 네, 네. 하니까 뭐 저는 뭐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그 우리 법관들이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그 인식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또 이 우리나라가 유지된다는 생각도 늘 가지고 있고 감사한 네, 생각도 네, 있는데 네, 네, 네. 에,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에, 정말 나쁜 범죄자들이 또 그 범죄자들한테 그 형량 때문에 악영향을 미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교수님 그럼 제가 그 교수님이 이제 범죄 예방도 강의 많이 하셨으니까 만약에 사귀다가 남자친구가 좀 이상해 그러면 그때 어떤 과정으로 저기 이분은 지금 어호하다가 지금 당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경우는 진짜 뭐 권고를 해주신다면 교수님 수사하면. 사실은 근데 이 경우 네. 근데 이제 물론 징후는 있었어요. 있었겠죠. 예. 왜 징후가 있다고 저는 보냐면요. 네. 사귄 지 불과 3주밖에 안 됐는데 네. 성관계 요구하고 네. 스킨십 시도하고 만지려고 했다면 네. 강제 추행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얘 정상 아니에요. 그거부터 일단. 어, 얘 네. 정상 아니에요. 그 네. 정상이 아니라면 이별 통보를 할 때도 신중해야 되지만 이별 통보를 일단 했잖아요. 하고 난 이후에 얘 경계했어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정상이 아닌 놈이라는 게 인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별 통보하셨잖아. 네, 네. 그랬으면 이 새끼 안 만나야 돼. 무조건 안 만나야 돼. 경계했어야 되는 거. 저는 이런 경우는 절대 어떤 경우도 만나면 물론 뭐 이 새끼가 기다리고 있다가
집을 알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경우 뭐 자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여건이 그러나 이제 방비를 위해서라면 최대한으로 개하고 접근 안 하는 게 접촉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볼 때 정상적이지 않아서 이별 통보했거든요. 그렇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예. 널리 알렸어야 돼요. 아, 가족이라든지 가족하고 그리고 그 이별 통보 이후에 외출도 삼가한다든지 또 뭐 어디 외출할 때는 가능하면 대동하는 형태 뭐 이런 것 등등도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좀 조심하는 그렇죠. 그럼 경찰에서 교수님 뭐 이렇게 워치나 이런 것도 이렇게 신고하면 이건 이 경우는 하죠. 지금 이제 그 첫 번째 공격에 돌아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첫 공격이니까 아. 이거 뭐 워치라는 이런 게 얘기인 없네. 거야. 그래서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영국에서 쓰는 클레어법. 아 클레어법이요. 네. 이제는 네. 대한민국도 클레어법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클레어법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클레어법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남친 사귀는 남자의 전과 조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네. 예, 그거를 저 사람하고 사귄다고만 그 입증되면 그걸 가지고 경찰에 가서 전과 조율을 요구해 가지고 받아볼 수 있어요. 네. 더 나아가서는 그거 안 하고 공원에서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데 경찰관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 새끼 상습적으로 여자 때리고 여자한테 여성한테 저 성범죄 그 하려고 했던 놈인데 저 새끼 지금 다른 여자 만나고 있네. 저 여자 모르고 있나 보네. 네. 이런 경우에 경찰이 능동적으로 여성을 불러서 고지까지. 아 고지까지 해줘요. 적극적 고지까지 하나요? 예. 본인이 여성이 네네. 경찰서 쫓아가서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예. 알려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네. 경찰이 순찰 근무 등 평상시 업무를 하다가 그런 놈을 만나면 그런 놈이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 보면 그 여성한테 능동적으로 고지까지 해줘요. 제일 위험한 놈이야. 네, 네. 좋네요. 클레어법이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쯤은요. 클레어법이 적용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좋네요. 고민 좀 해봐야겠네, 이거는. 예, 그거는 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데이트 폭력이란 말 없어지고 교제 폭력이라는 말을 좀 쓰기 시작하는데 예, 예. 거기도 그런 교제 폭력을 따로 처벌하는 법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네. 나는 교제하는 거 있잖아요. 네. 연인 간에 교제하는 거 그 가폭에다가 산입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 가폭은 특별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처벌 조항이라든지 가중 처벌 조항도 있고 또 지원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에는 일본인가 어디가 아마 가폭의 범주에다가 여성 범죄 대여성 범죄를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은 좀 세지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네. 그냥 뭐 폭력 그러면 때렸다 그러면 폭력 그냥 대한민국 형사법으로 처벌을 해요. 사귀는 관계 간에 했어도.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일부 주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처벌하는 법규도 있어요. 네. 일부 미국 같은 데는. 그런데 네. 자 폭행은 잘 아시다시피 다 반사불벌죄 있는 경우도 있죠. 단순 폭행. 네, 네. 뭐 다 뺨을 한 대 때렸거나 머리 한번 잡아당겼거나 그럼 여성한테 악착같이 합의해가지고 단순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는 현상이 있어서 계속 접근하거든요. 또 신고하면. 네. 이런 부작용이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거 뭐 형법 적용을 안 받아서 반사불벌죄 같은 게 아예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그냥 건드리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돼버리면 때리는 것도 잘 안 할 뿐더러 폭력을 행사하고 난 이후에 합의한다는 명문으로 계속 쫓아다니는 것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 교제폭력은 가중처벌했으면 좋겠어요. 가중처벌하는 예, 게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야 이것도 숙박업소에서 자꾸 이게 뭐 터져 이게 야 이거 진짜 14일 새벽이에요. 네. 14일 새벽에 그 제주시에 있는 모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네.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 호텔에 술이 만취된 중국 여성이 들어왔어요. 네, 여성 관광객이었죠. 네, 여성 관광객인 거예요. 근데 네. 아마 중국 다른 여성들이 그 여성이 술이 취하니까 데려다 주고 숙소를 잡아서 넣어주고 이제 자기들은 돌아간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제주도에 올 때 기존 숙소도 있었던 거야, 이 여성이. 네, 네, 근데 네, 술이 네. 만취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가니까 네, 네. 인근에 이제 호텔에다가 네. 숙소를 잡아주고 다른 일행들은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걸 딱 프런트 직원 요놈이 보고 지켜보고 있었어. 네. 어, 저 술 떡됐네. 네. 자, 여성이 들어갔어. 근데 지는 마스터키를 갖고 있잖아. 아, 그렇죠. 음심을 품은 겁니다. 에이. 술이 이제 만취됐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14일 새벽에 이제 그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그 여성, 중국 관광객 여성이 네네. 있는 호실에 침입을 해갖고 만취해서 잠자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을 했어요. 나쁜 놈이지. 이게 이런 놈이지. 이거는 이 호텔 망하는 길이에요. 이런 직원을 뽑았다는 거는 이 호텔 망한다고 진짜. 그래서 이제 뭐 여성들이 가자마자 10분 단지에서 겨드러갔대요. 그러니까 아예 네, 노렸네. 예, 그 일행들이 데리고 네, 올 때 프런트에서 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네. 아 완전만 죽거든. 아 저 사람들 돌아가면 내가 성폭행했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 아예 마음을 먹은 것 같아. 10분도 안 돼서 겨드러간 거 보면.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러고 지는 싹 하고 나와서 또 프런트 근무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모르는 줄 알았나 보네. 모르는 줄 알고. 네, 당하고는. 술 취해갖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천만에 만만에 공덕이거든요. 그거. 아무리 술 취해도 여성들이 알거든요. 예. 이 여성이 아침 9시 30분에 신고해버렸어요. 바로 근데 이제 이 여성이 경찰에서 왜 그러면 그때 즉시 신고 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프론트에서 본 남성. 그러니까 이 여성이 술 취했어도 그 프론트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새끼 본 거예요. 얼굴을. 그렇지. 보죠. 낯짝 봐둔 거란 말이야. 그 남성이 들어와서 문 따고 들어와서 성폭행하는데 나는 술이 너무 만취해가지고 반항을 못하겠다. 어떻게 저항해. 잘못하면 죽는데. 도저히. 그리고 잘못하면 또 죽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반항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아침에 지금 9시 30분에 경찰에 신고하는 거다 해가지고 경찰이 그 아침 9시 50분 깨가가지고 이 새끼 그 긴급체포했어요. 긴급체포했는데 뭐 이 새끼는 뭐 일부 뭐 부인한데요. 자기가 노크를 했는데 그 들어갔고 대답이 없어서 이상해서 걱정돼서 들어갔는데 들어가게 됐고 뭐 저 성관계 하려고 그랬더니 반항을 안 하길래 동의한 걸로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앉았는 거지 이 새끼 말이야. 그래서 했다. 이거는 이제 준강간죄거든요. 네. 약물이나 뭐 이 알코올에 이제 저 때문에 뭐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 호텔 직원은 그 투숙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이게 가중이 되나요? 가중은 안 돼요. 가중은 안 되고요. 그런 그 가중 뭐 그 저 처벌 조항은 없고요. 그러니까 뭐 할 때 뭐 이렇게 판사님들이 아, 그거는 이제 심정적으로는 좀 있어요. 심정적으로는 판사님들이 사람이니까. 네. 이 새끼 정말 나쁜 놈 죄지 그걸 죄질 불량하다. 예예 죄질이. 예. 죄질 불량한 거는 그러니까 표면적인 가중 사유는 아니지만 네, 가중 네. 사유나 마찬가지죠. 네네. 네. 그렇잖아요. 예. 이런 놈은 이거 호텔도 이거 피해 벼락 맞은 거예요. 여기는 끝장났죠. 이 호텔도 저 종업원 잘못 뽑아가지고 이 호텔도 얼마나 피해를 입겠습니까 이거. 중국인들 사이에 다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숙박업소도 직원 뽑을 때 성범죄자 신상조 하겠네 이게. 그거. 근데 요즘에 종업원 뽑을 때 스스로 전과 기록 에오라고 그러는데. 떼오라고 하니까요. 예, 사이트가 있어. 예, 예. 예. 아니 경찰에 본인이 가갖고 자기 전과 기록 빼달라고 그러면 경찰이 빼주니까. 요즘에 이제 포탈도 있더라고요. 예. 경찰청에서. 그러니까 예, 뭐 그건, 본인만 예. 입증되면. 예, 예, 예. 예전에는 그거 경찰이 오는 것도 좀 약간 너무 많이 오시니까 취업할 때. 이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인 거를 입증한 예, 다음에 예, 예, 인증하고 인증서로요.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호텔은 내가 볼 때 제주도에서 지금 호텔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 호텔 망하겠어요. 아이고. 이거 중국 본토에 다 퍼질 거예요. 이 호텔. 이 피해자면 얼마나 큰 피해. 그러면 이 이제. 호텔 사장님은 얼마나 대표 보는 거냐고 종업원 하나 잘못 뽑아. 예. 그거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 새끼 정말 나쁜 새끼예요. 이거 엄밀히 가면 국가 망신이잖아. 이 피해자분 뭐야? 나라 망신인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예. 그 나라에 있는 놈이 관광객 저 성폭행한 거 이거. 다른 나라 욕할 게 아니라니까. 천하에 죽일 놈의 새끼지 말이야 이거. 예. 얘는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중처벌이 될 겁니다. 예. 심정적 가중처벌이 적용될 겁니다. 그럼 보호해야 될 고객을 이렇게. 야, 뭐 이런 짓을 하는 놈의 새끼가 있어. 정신 나간 놈의 새끼 말이야. 아 이거 세 번째 뉴스에 나오대요. 이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번 주에는 계속 성범죄 시리즈가 돼가지고 성범죄 주관이 나왔어요. 요거는 근데 이제
에콰도르에서. 네. 엊그제 에콰도르하고 베네수엘라하고 축구하는 거 이렇게 뭐 요즘 코파 아메리카 뭐 네. 축구하던데 네. 그거 봤는데 에콰도르에서 한국인 남성이 체포된 게 18일 날 떴어요. 네. 이 내용 보니까 에콰도르 과야스주 네. 삼보로도노의 한 쇼핑몰에서 한국인 남성 A 씨를 에콰도르 경찰이 체포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는 편집 실명 그 와냐 편집 안 하고 그냥, 그냥 공개버리네 그래. 바로 공개 공개하면서 이 사람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견 발부된 사람이다 한국에서 근데 이 사람을 잡기까지 20년 걸렸다 아 이렇게 밝혔대요. 어. 이놈은 그 공개된 사진 속에서 저는 보니까 검은 뿔테 안경 착용하고 네. 왼쪽 목에는 여성의 얼굴을 문신으로 새긴 모습이었다고 해요. 예. UFC 보면 막 엄마 애인 여기다가 막 예. 목에서 새기도 막. 예. 얘는 보니까 에콰도르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2006년도에 불법 입국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고 치고 이 새끼가 수배되니까 어떻게 도망가갖고 에콰도르로 들어간 거 이게. 아, 남미까지 이게. 네, 그래서 또 이놈이 에콰도르로 들어가갖고는 괴야스주 주도 괴야킬에서 네. 전자기기 수출입, 유지 보수. 기술 지원 사업을 하면서 아주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기술은 또 있나 보네. 그러던 상태에서 이놈이 붙들렸다는 건데, 네.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청법상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범죄, 아주 파렴치한 범죄잖아요. 성착취 이런 거 막 했구나. 네. 거기다가 정통망법 관련된 것도 걸렸고. 조재빈이 같은 놈이네 그냥. 네. 네. 그래서 다섯 건의 전과가 있다 그러는데, 아이고. 아마 법무부가 이놈을 이제 저 신병인도 네. 청구를 이제 할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서 넘겨 받아가지고 네. 그동안 이제 저 도망 갔던 거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 외국으로 뜨는 순간 공수시효는 중지돼 버리니까요. 그렇죠. 예. 중지되니까 예. 예. 이 새끼는 뭐 성범죄 전과가 뭐 보통 뭐 7년 뭐 내외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 20년 아니라 30년이 걸려도 외국 나갔기 때문에 기소 중지된 상태에서 외국 나가면 공소시효 중지되니까 다시 한국에 발 들이는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거든요. 예. 이제 빵에 가서 사실 일만 남았죠. 흘러 에콰도르까지 간 거네요. 예, 근데 어떻게 또 용케 에콰도르 경찰이 이걸 검거를 했네, 새끼를. 참나. 잘 잡혔네, 일단. 양아치 새끼. 아유, 네. 참. 예, 요거 마지막 이슈 하나는 특별히 염 교수가 얘기가 많을 것 같아. 이 기사 자체가 염 교수가 제공하고 만든 거니까. 네. 제목이 동남아 같은 데 갈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한국인이다. 네. 제목부터 세네. 그러니까 동남아에 여행 갔다가 여행 가서 그 현지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조심하라는 얘기. 참 이게 좀 서글픈 얘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어? 네. 뭐 현지인들이 저 한국인 상대로 해서 뭐 해코지하는 거 이제 뭐 이를테면 뭐 필리핀 사람들이 마사랍 네. 코리안 네. 맛있는 코리안 네. 해갖고 셋업 범죄로 돈 뜯어먹고 뭐 이러는 거. 네. 그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특히 이제 태국, 필리핀, 베트남, 중국 뭐. 요즘에 뭐 저 라오스까지, 네, 캄보디아로, 캄보디아까지 네, 캄보디아로. 거기 가서 그 현지에서 뭐 클럽 같은 데를 가거나 뭐 융업소 특히 이제 융업소 쪽에서 발생이 많이 났더라고 결국은 융업소가 많아요, 이제 융업소 쪽에서 만난 사람들 대체로 왜 융업소 간 사람들이 또 건전하게 융 줄기로 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죠. 성매매 비슷한 거 노리고 현지 또 여성들 어떻게 해볼까 하고 껄떡거리고 간 사람들이 딱 또 걸려들기 십상인 그런 환경 거기서 많이 걸려드는데 이제 가장 무서운 거기서 만났을 때 가장 무서운 한국 여행객 대상 범죄자는 한국인이라는 거지 서글프게도 아이고 어렵다 그죠 어렵네 그거 관련해서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이거. 예 그냥 제가 칼럼 하나 썼는데요 저도 이거 쓰면서 좀 알아봤더니 요즘에 그 외교부에서
그 교수님 계속 그 주의 주의보로 발동 하나 봐요. 계속 주의보 해요. 예, 네, 수시로. 근데 이제 그게 발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국 외교부가 외국으로 여행가는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 조심해 이렇게 말은 못하잖아. 참 답답한 일이야. 이게 답답하다더라고요. 제가 맞아. 외교부 관계자 대놓고 그렇게 예, 말하기는 말 못한대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또 이제 그러면 또 다른 버전이 뭐냐면 교수님 외국에 그 나가 있는 그 수배자들을 조심하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기 또 웃기대요. 그건 신고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그럼 그만큼 또 범죄자들이 한국에서 처벌 못 받고 빠져나갔다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도망간 놈이 그만큼 많다는 거를 네, 자인하는 꼴이 돼.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 버전이 안 되는 거라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교수님 저번에 해주신 사건 있잖아요. 태국의 그 예,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좀 조심해라 이렇게 좀 입장이 좀 바뀐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번에 그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 한국인 클럽에서 납치해가지고 세 놈한테 납치돼서. 예. 근데 그 당시 그 내용이 보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여자친구랑 같이 가셨더만요. 같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따로 이제 클럽에서 접근해갖고 내일 우리끼리 따로 놀자. 여자 빼고. 네, 여자 빼고. 그렇게 작업을 친 것 같아요. 그거 조심했네니까. 그게 많아요, 교수님. 그런 게 많은. 조심하니까. 여자 부부끼리 갔는데도. 아, 그렇다며. 사실 저 보도가 많이 안 나서 그런데 저는 일선에 있을 때 접한 게 많거든요. 부부끼리 갔어요. 예. 각각 부부끼리 한 세 팀이 간 거야. 근데 술집에서 만난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예, 예. 술집에서 만난 한국 사람이 친절하게 다가와가지고 아이고 사모님들하고 무슨 술 마시나요. 내일은 사모님들 마사지나 하라고 저 좋은 데 소개해서 사모님들 무대기로 마사지 시키시고 예. 또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또 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저희랑 해가지고 가서 성매매 시켰어요. 성매매 시킨 거 좋았는데 성매매 하는 도중에 이제 그 현지 엄마 딸 손 붙잡고 들어와서 이제 또 오빠라는 놈이 들어와서 미성년자인데 지금 너 성관계하고 있다고 현장에서 경찰 데리고 와서 잡는 거지. 야. 셋업범죄에 딱 걸려드는 거지. 자 마누라들 들통나게 생겼지. 있는 거 다 털어주고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 추가로 보낸다는 거 각서 쓰고 그 계좌하고 다 그러고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는데 우리가 뭐 수사할 방법이 있어야지. 방법이 뭐가 있어. 내가 그거 본 적이 있거든요. 유사해요. 이것도 그거네요. 클럽에 여자친구랑 같이 갔는데 빼돌리고 내일 따로 놀아. 거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자친구를 빼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딱 하나잖아요. 남자끼리 뭐 하자는 얘기죠. 남자끼리 뭐 하자는 겁니까. 빤한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넘어간 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이제 여기에는 제가 다 못 썼는데 지금 요 사례와 같이 이제 그 셋업 중에 클럽 셋업이 있더만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클럽에 와서 같이 우리랑 놀래 대신 너 혼자 와 오면 우리가 그 저기 메인 자리가 있다며요. 그 좌석이요. 거기가 로얄 시트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되게 비싸대요. 관광객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저기 앉으려면 너 혼자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되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한대요. 너도 N분의 1로 하자. 이게 만약 쪽에다? 네, 자리값이 50만원 나오면 셋이 그냥 한 18만원씩 내자. 이렇게 셋업을 한대요. 그러면 회원 모집하는 거네. 그래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처음엔 그냥 왔다가 이제 말석에 앉아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메인 좌석 같은데 이쁜 막 여자애들 막 앉아있고 막 그러니까 아, 저 자리가 탐난다 이런 남자들이 일부 있나 봐요. 뭐 이 피해자는 그건 아닌데 거지.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 완전 똑같은데 성매매업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끌고 갔다가 미성년자 성매매는 여기도 불법이라. 아, 크게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셋업 해갖고 박살나는 케이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무슨 그 스모킹 클럽 있잖아요. 담배 피는 데 또 끌고 간대네요. 마약. 가가지고 이제 대마초나 뭐 좌우지간 그 향정신성 의약품에 걸리는 거 피우게 한 다음에 이걸로 이제 경찰에 너 걸렸다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가장 고약한 건데 이제 카지노 같은 데 이제 끌고 간대요. 끌고 가지고 거기서 뒷돈 막 해주고 막 대주고서는 빚 엄청나게 지지한 다음에 한국에서 받아가 너 팔다리 내놓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와서도 신고가 잘 안 된대요. 못하지 뭐. 성매매했고 도박했고 마약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주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특히 이제 저기 강조점을 둔 게 뭐냐면
경찰이 지금 외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강화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그 교수님 덕분에 그 외사 오래 하신 과장님 직접 뵀잖아요. 근데 인터폴 예, 이분들이 이제 자꾸 바뀌나 봐요.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인맥 관계 세팅에서 시커 친해놨다가 또 새로운 사람 오고 친해놨다 새로운 사람 오고 하니까 이게 지속성이 없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여기 그 영사관하고 대사관 있잖아요. 근데 밤에 보통 이제 범죄가 발생하는데 긴급 닫았잖아. 그게 안 된대요. 그게 그거 시 그 어제 오늘 나온 얘기 아니에요. 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외국에 가가지고 네. 외국에 가서 저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네. 대한민국 영사관에 대사관에 전화하면 전화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참 큰일이야.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거 이거 저 사소한 것 같지만 정말 자국민을 위해서 근무해야 될 24시간 가동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적어도 네. 긴급 전화는. 네, 긴급 전화는. 영사관이나 대사관도 이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했어요. 네. 영사관이나 대사관은요 적어도 긴급 전화가 들어오면 그거는 저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안이 심각하면 즉시 대사한테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거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지 해외에 안전하게 좀 여행을 맞아요. 나가지 않겠냐.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얘기했네요. 참 서글픈 얘기예요. 동남아 네. 방문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한국인. 네. 한국인이 그래 외국 가가지고 한국인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건데 원래가 동포 만나서 같은 국민 만나서 네. 아유 한국에서 오셨어요 악수하고 옛날에 우리 초창기 해외여행 댕길 때는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서로 반갑고 악수하고 네. 맛있는 거 나눠 먹고 난리를 쳤어요. 지금은 한국인 저쪽에서 뭐 불안한 거예요. 저 새끼 뭘까 요거. 그렇죠. 갑자기 친한 저거 나한테 살살 접근해갖고 또 나 세덕범 지키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받아갖고 서로 경계하고 세상에 외국 나와서 같은 민족끼리 경계시하고 불안해하는 불신하는 그런 풍조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안타까운 얘기인데 뭐 조심해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네.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요. 아, 네, 조심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늘 범죄에 타깃이 되는 사람들 그 물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영문도 모르고 집에 가다가 갑자기 급습받아서 강도당하고 피해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음습한 곳에 가서 음습한 짓을 하고 싶어 해서 네. 음습하게 놀다가 네. 그거를 딱 캐치한 또 음습한 나쁜 놈들이 그 사람을 낚아채가지고 네. 그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러니까 범죄를 당할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요거는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골프 친다고 나 다 알아요. 골프 친다고 아이고 집에다가는 몇 달 전부터 공사 활동 해 가지고 마누라 네. 다 해서 뭐 동창생 뭐 누구랑 뭐 또 아니면 뭐 회사 연결된 어느 분들을 대접대를 해야 돼서 그렇죠. 동남아 가가지고 골프 한 게임 치고 온다고 가방 싸고 가는데 집에서 벗어나는 순간 표정이 달라지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딱 만난 사람들 빤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서 하루치더만 골프. 나머지 뭐 하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5박 6일 동안. 그런 뭐 결국은 성매매 하러 가는 거는요.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걸려가지고 개망이 지나가는 거 별로 동정도 안 가요. 네. 근데 더 큰 피해가 발생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범죄를 당할 구실을 스스로가 한 50% 제공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할 얘기가 무지 많은데요. 특집으로 한번 사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 네. 제가 알고 있는 사례가. 네. 특집으로. 그냥 베트남에서는 뭐 성매매하다가 걸렸더니 예, 끌고 가가지고 오빠라는 놈이 끌고 가가지고 이 새끼도 저 묶어가지고 악어가 등을 하더래 진짜 실제로 거기다가 밀어넣는다고 그래갖고 돈 집 저 전화 나한테 빌려달라고 전화 왔었어. 악어 밥 된다고. 아이고. 에휴, 나 진짜 그 할 얘기 많은데 그거 다 성매매하러 갔다 그렇게 꿀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예. 뭐 하여튼 참 서글픈 일이지만 뭐 주의할 수밖에요. 이번 태국 사건은 이건 아니고요. 예, 예 아니, 태국 사건은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 이거는 뭐 놀러 갔다가 아예 내 벌. 아이 여자 친구랑 같이 갔으면 여자 친구랑 24시간 돌아줘야지. 네, 그러네. 예, 오늘 이슈 한 네 가지는 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예, 오늘은 이게 미제 사건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뭐 애매한 부분인데 그래도 미제 사건 코너에다가 일단 넣었어요. 네, 네. 사실은 그 살인 사건으로 내가 넣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우리 거가 미제 사건하고 살인 사건하고 오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네. 요건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대학 다닐 때 이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네, 들어봤어요. 농구 선수 김명철 네. 실종 사건인데요. 실종 사건 맞아. 이게 사건이 발생한 건 1993년도. 네. 자 이제 그럼 이제 그 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사례를 몇 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93년 12월 19일 날 오후 3시경입니다. 네. 서울시 중구에 있는 그 스포츠 용품 전문점에 네. 중학생 4명이 들어와요. 네. 스포츠 용품 파는데 그 걔들이 와서 이것저것 막 뒤적거리고 정신 산란하게 해. 주인은 이제 그때 여자 주인인데 47살 먹은 김씨야 여성이 네, 네.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새끼들이 막 그 중학생들이 와서 많이 훔쳐가거든. 스케이트보드니 뭐 이런 맞아요. 거.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는 게 막 우왕을 떠는 거지. 막 네 놈이 와서 탁 지켜보는데 그 아니나 다를까. 지켜보는 전에 한 놈이 그 스케이트보드 하나 딱 들네. 냅다 뛰는 거야. 문 열고. 아유, 비싼 걸. 그리고 애들이 동시에 쫙 빠져나가는 거지. 네, 네. 근데 이제 이 가게 주인 여성분이지만 47살 먹은 여성분이지만 급하게 쫓아나가서 맨 마지막으로 달리고 있는 뒷덜미 낚아챘어. 딱 낚아채서 중학생이니까 딱 낚아챘어. 이러면 딱 잡았더니 이 새끼 보라는 나 아니라고 왜 나를 잡아요? 스케이트보드 저놈이 갖고 갔는데 뭐 쟤들이 그런 거지 나는 모르는 일인데 왜 이거 나를 자꾸 늘어지냐고 1818 하면서 덤벼요. 네. 어린 놈의 새끼가 네. 뭐 막 반항하면서 네.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이 주인이 그러는 거지. 네. 야 인마 니네 네 명이 와가지고 바람 잡고 니네 다 공범이라는 거 훔치는데 협조하고 하는 거 다 봤어. 네.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당장에 저 훔쳐간 놈들 저 연락처 빨리 돼. 이제 그러면서 붙들고 이제 있는 거야. 네. 근데 이놈이 하도 1818하고 욕을 하니까 이 나쁜 놈의 새끼 하면서 발로 이제 정강에 있는 데를 한번 딱 걷어 찼어. 네. 여주인이 화났겠지. 네. 어린 놈의 새끼가 1818 덤비니까. 근데 그 순간 도망갔던 놈 중에 한 놈이 글로 다시 겨들어왔어. 네, 네. 그 놈이 오더니 바로 대바람에 이런 일팔 하면서 그냥 목을 그냥 칼로 찔러버렸어요. 스포츠부 사장님. 예, 그래서 순식간에 벌어진 거예요. 그냥 그 목을 공격당한 이 김 씨, 이 여성이 그냥 그 피가 부어져 나오면서 그냥 아유, 비명을 지르는 거지. 예, 예. 그리고 그냥 폭 꼬꾸라졌어. 네. 그러자마자 두 놈이 현장에서 중학생 두 놈이 현장에서 도망을 갔어. 그런데 어. 이 광경을 밖에 쪽에서 택시기사 박모 씨가 아. 처음부터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됐어. 예, 예, 예. 그러니까 바로 그놈들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거 보고 112 신고하고 본인도 동시에 추격을 해. 아. 그리고 잠시 후에 경찰도 마침 근처에 있다가 예. 경찰하고 같이 이제 추격해서 의경이 있었어요. 그때 아, 의경. 의경이요. 네, 검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그 스포츠 용구 상사에 있던 그 여성 주인은 예. 사망합니다. 그게 이제 그 중구 을지로 육가에 있는 평화시장 내 그 흥일체육사라는 그 체육사예요. 아. 그 앞길에서. 근데 이때 이제 이 잡힌 놈이 두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이관규라는 애예요. 이관규. 예. 그 당시에 15살 성남에 있는 모 중학교 3학년인데 이관규하고 또 쌍둥이 동생. 아, 쌍둥이였어요. 네. 또 쌍둥이 형도 있고 둘이서. 그때 그 목을 공격한 건 25cm가량의 등산용 칼이었고요. 예. 한 400m 도망가다가 이제 그 택시기사분 그때 28살 먹은 택시기사분하고 의경 19살짜리 의경한테 딱 걸린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검거가 돼서 얘들은 죄명이 뭐가 됐냐면 이거 살인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해치사죄가 적용이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얘들은 소년법에 의거해가지고 처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년범으로 올라갔으니까 전과 안 올라간 거죠. 네, 네. 그렇게 처리가 됐고요. 네. 요렇게 그런 첫 범행을 그렇게 살벌하게 한 얘들 쌍둥이 형제들. 아, 둘이요. 네. 어. 얘들이 이제 커가지고는 노인보험 사기를 시작을 합니다. 출소하고 나서요. 예, 이제 아니 그 이후로 이제 성인이 돼서 성인이 이제 어렸을 때 얘들의 행적을 내가 하나 앞에 지금 그 범행을 첫 범행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럼 소년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겠네. 갔다가 나온 거죠. 예, 예, 뭐 소년 거 뭐 오래 삽니까? 5년 뭐 나왔겠지. 그 전과도 안 올라가는 거. 아유, 치. 거기다가 또 살인죄도 아니고 상해치사죄 적용돼서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된 거지. 네, 네. 이 형제들은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범죄자의 길로 이미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얘들이 또 시작한 게 이제 노인 보험 사기예요. 노인. 노인을 차로 치고 보험사에다가 형사 합의금을 이제 수령해서 아. 거기서 끈값을 노인들한테 주고 나머지
그 걸어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험을 여러 개를 들어요. 운전자 보험.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들으면 지금 네. 합쳐서 그랬잖아요. 네, 여기 보험사에서도 합의금으로 500만 원 나와 여기서도 합의금 500 나와 여기도 나와 그러면 한 1500 나는 보험사에 받았잖아. 네. 그 중에서 500만 원만 주는 거야. 노인이니까 또 합의 보기가 편하잖아. 네. 500만 원 주고 합의하면 1000만 원 남잖아. 그 피해자를 설계한 거네. 네. 그리고 교통사고는 엄밀히 얘기하면 또 과실이잖아. 네. 그러니까 큰 처벌도 안 받잖아. 아. 이런 식으로 이 아예 주로 이제 이렇게 했던 거야 이놈들이. 뭐 이럴 때면 뭐 1억을 수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인을 쳐서 다치기만 하고 합의금 이제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계속 해먹었는데 네. 어느 날은 노인을 쳤는데 사망해 버렸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되겠지 일단. 네. 그래도 이제 사망 저 돈은 많이 나오겠지 사망 보험금. 네. 거기에서 1억 원 정도를 받아갖고 몇백만 원의 합의예요. 합의하면 구속됐다고도 금방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금고 사월 받고 나온 적도 있고요. 그때 1억이 엄청 크군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런 쪽으로 나쁜 쪽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9년경에 그 뉴스에 나왔던 사회면에 예. 순간온수기로 저 작동불량으로 인해갖고 일산화탄소 예, 중독으로 맞아요. 예. 사람 죽는 그런 사건이 몇 건 떴었어요. 아, 예, 맞아요. 2009년에 예, 많이 죽었어요. 그게 딱 뜨니까 범죄자들은 그런 데서 힌트를 얻어. 거기 착안을 해가지고 그해 5월 22일 2009년도 네. 네. 5월 22일 날 성남시 중동소재 건축사무실이에요. 네. 말은 건축사무실인데 실질적으로는 네. 이관규 형제의 사채 사무실이에요. 아 사채. 그러니까 사채업을 했던 거예요 애들이 또. 그러니까 가진 못된 짓은 다 한 거예요. 네. 거기에서 야식 배달을 하던 김박모 씨가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28살 먹은. 네. 그 사람이 친하게 지내던 이제 이거 이가 형제 이 쌍둥이 네. 그다음에 김 씨 오 씨. 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그 사무실에서 네네네. 그날 밤에 그 이 박 씨 혼자서 샤워한다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샤워하다가? 네, 샤워하다가. 그게 이제 순간 온수기 작동 불량 그 건으로 보여요, 이것도. 그러니까 경찰은 네. 아유, 또 이런 사건이 났네. 아, 이거 순간 온수기 이거 문제 있네. 그러면서 단순 변사 처리했어요. 아, 예. 그런데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품은 사람이 한 사람 바로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까 죽은 그 박 씨가 야식 배달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야식 네, 배달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박 씨가 죽으니까 야식 그 배달 그 사장이 불쌍하잖아. 네, 그렇죠. 형편이 어렵고 네, 그러니까 네. 자신이 배달원들 앞으로 이게 12만 원짜리 보험 들은 게 있었어. 아. 그거라도 이제 좀 찾아서 가족들한테 이제 주려고. 예, 예, 예. 착한 주인이야. 예, 그러네. 또 묘하게 이 사람이 고만두는 바람에 자기가 또 12만 원 그 배달 보험을 일시적으로 몇 달 안 들었어. 이 사람이 박 씨가 고만두는 바람에. 예, 예, 예. 그래서 12만 원씩 넣은 거를 조금이라도 찾아서 주고 싶은데 실효가 됐네. 한 두 달 안 내갖고 이 사람이 고만두고 나가서. 예. 그래서 그걸 알아보러 보험회사를 자주 갔어. 아. 저 야채 예, 예. 사장님이. 예,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야. 보험사에서요? 보험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은 그 뭐 저 당신이 들은 12만 원짜리 이거 보험이 그 막 몇백 나오겠지 그거. 응.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응. 박 씨 이 사람 앞으로 보험금이 앞으로 17억이 나가요. 17억이요? 깜짝 놀란 거야. 뭔 소리야. 걔가 무슨 돈이 있어갖고 17억을 얼마 내야 돼 배달 보험을 드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좀 이상해서 보험조사요원이 경찰에서는 단순 변사로 처리했지만 보험조사요원이 지금 그거 살펴보고 있어요. 아, SIU를 투입했네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근데 수익자가 이관규로 돼 있어. 쌍둥이 중에 하나로. 그게 가족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러네. 그러니까 보험사도 뭔가 이게 석연치 않으니까 보험 지급을 보류하고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겠죠. 이제 예.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가 형제가 가족들한테 위임장까지 다 받아갖고 또 보험사 제출을 했더라고. 가족한테? 어떤 경우냐 이제 알아봤어. 그 박 씨 가족한테 그랬더니 쌍둥이 형제가 사망한 박 씨 집에 살던 집에 찾아가갖고 가족들한테 그 박가가 당신 아들 죽은 그 아들이 살아생전에 우리한테 빚이 엄청 많아. 그 빚 대신 갚으쇼.
갚을 돈이 우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리숙한 분들이에요. 네네네. 갚을 돈이 우리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네. 그러면 보험금이 좀 나오는데 그거 지급받아서 우리가 쓸 수 있게 그 동의서 위임장 쓰셔. 아. 이렇게 해가지고 겁을 먹었어 또 막 겁을 엄청 준 거지. 그 살벌한 태도에 겁을 먹은 이 부모하고 고모가 네. 인감서류 작성을 해가지고 줬어. 이간에.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수령자를 이광교 지루해가지고 지금 갖다 낸 거요. 위임까지 받아서. 17억 받아먹으려고. 야, 무서운 놈이야. 그, 이게. 그리고는 이제 전 가족을 다 받아야 될 입장이란 말이야. 그렇죠. 상속자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이 사망한 박 씨 동생이 하나 있었어. 예, 예, 예. 그 동생한테도 위임장 써서 내라고 그 하니까 예. 이 아버지가 우리는 할 수 없이 찍어주지만 너는 도장 찍지 말고 도망가 그러면서 입대를 시켜버렸어. 아, 군대 갈 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동생은 거절하고 군대 입대를 해버린 거예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동생의 인감을 위조해 갖고 위임사를 위임장을 다 작성해서 보험사에 제출을 한 거야. 야, 얘들이. 나쁜 놈들이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니네 이거 장난치지 마. 못 줘. 그래 이제 보류하고 안 주는 거야. 아, 지급 정지가 된 거네요. 그리고 얘들은 내놔 하고 서로 이제 그 소송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채 가게 주인이 이거 이상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야식 배달 사장님은 이게 뭔 일이야 싶겠다. 엄청난. 요게 이제 요 앞전 사건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예, 요까지 이제 얘들 저 쌍둥이 형제들의 어떤 문제점. 예. 요걸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자 이제 예. 그러면 김명철 사건으로 갈게요. 예, 예. 김명철이라는 사람은 1978년생이에요. 네. 78년생이고 기업 연수회 같은 거 기업에서 연수회하고 이럴 때 이벤트 진행자. 아, 이벤트 MC. 아, 이런 거를 했어요. 예, 예. 농구 선수 출신인데 예, 예, 예. 그 당시에 32살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2010년 6월 2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들은 보험사하고 막 저 쌍둥이들 시비하고 있을 때 그 즈음에요. 네, 네, 네. 소송 전 준비하고 있을 네. 때 6월 2일 날 그 이 쌍둥이 형제하고 에, 지역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던 여성이 하나 있었어요. 박 씨라고. 동호회 활동을. 예. 그 박 씨. 그 당시에 이제 이 박 씨. 이 여성이 이가 형제한테 가가지고 나 조만간 그 이벤트 진행하는 사람하고 MC하고 MC하고 결혼한다. 결혼한다. 4개월 정도 있으면 결혼할 거야 하고 네, 알려줘. 네. 네. 그게 가까워 쌍둥이들하고. 이 쌍둥이들하고 왜 가까웠냐면 이 박 씨 이 여자가 보험 설계사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 관계로 접촉이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친하게 지내고 동호회 활동도 하다가 어느 날 이 여성이 이제 아, 나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4개월 뒤에 하는데 그 사람이 김명철이라고 옛날 농구선수 출신이야. 기업 연수의 MC야 뭐 이런 얘기를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동호회에 있는 데서 쌍둥이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다 대다수의 이제 그 성남 지역에 있는 동호회 의원들이 축하해. 진짜 좋아.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네.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이 쌍둥이 동생 이광규가 축하는 커녕 이런 얘기를 탁 던져요. 뭐라고? 끝까지 가봐야 알지 뭐. 요즘 세상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깨지는 거 결혼인데 뭐. 말을 그 이렇게 그 아리송하고 빈정거리는 얘기를 한 적 있는 걸 다 들었어. 그때 아, 동호회. 동호회원들이요? 하여튼 뭐 근데 그냥 넘어갔겠지. 예, 예, 예. 그리고 2010년 6월 12일 그러니까 열흘 뒤에 그 날에. 말을 하고 나서 열흘 뒤야. 열흘 뒤에 이광규가 이 박 씨를 통해서 음악인 모임 행사 일을 하나 음악인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대. 네. 거기 일을 하나 MC로 소개해 준다고 그러면서 김명철이한테 준대 그 아. MC 자리를. 그러니까 이제 소개까지 해준 거예요. 이 박 씨가 이광규 이 쌍둥이들. 예, 예. 그랬더니 이제 아, 그 음악인들 모임 행사 있는데 거기 MC 소개해 줄게. 저 나한테 오셔. 그래서 약속 날짜를 잡아. 그거 좋아했지 김명철이는. 네. 일거리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럼 맞아요. 그때 이제 이광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음악인 모임 같은 거 이런 이벤트를 소개하는 사람이 최 부장이라고 있는데 최 실장이라고 있는데 내가 그 최 실장을 잘 알아. 네. 그 최 실장을 만나게 해줄게. 오, 그 사람 만나서 그 제주도에서 그 연수회가 있대. 연합회 이런 데 소개하면 앞으로 일 많이 들어올 거야. 오 실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맞아요. 예. 김명철이 신났지. 저 같아도 신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명철이는 전 농구선수 출신이고요. 예. 키가 크겠지 당연히. 예. 아주 반듯한 청년이에요. 별명이 김목사야. 바른 생활을 하는 아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 여성 박 씨하고는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까지 급속하게 잡은 거야. 이게. 바른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 결혼 앞두고 돈 벌 수 있는 건수 걸렸잖아. 또 약혼녀 덕분에 예. 좋은 사람 소개받아갖고 지금 큰일 몇 개 맞게 생겼잖아. 네. 그 약속을 정하고 이제 김명철이가 나가면서 자기가 이제 그 최 실장 만나면 최 실장한테 좀 잘해야 되잖아. 술자리도 가져야 될 것 같잖아. 네. 근데 자기가 좀 한도가 높은 돈이 없어. 카드가 없어. 네. 약혼녀한테 얘기를 해. 당신 건 한도가 좀 있지. 그치.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접대할지도 모르니까 한도 높은 저 카드 좀 빌려줘. 네. 이제 그렇게 그 돈을 빌려 박 씨한테. 카드를 빌려가면서 갈 때 뭐라 그러냐면 그때가 한국하고 그리스하고 남아공 월드컵. 난리 났었네. 막 그 한 날이야. 네. 그 이제 가면서 갔다 와서 접대하고 와서 우리 저 그 새벽에 하니까 당신하고 한국하고 그리스 축구 그거 같이 봅시다. 그러고 김명철이가 간 거야. 네. 그렇게 이광규를 만나러 갔던 김명철이가 그날 밤 뜬금없이 네. 문자가 왔어. 뭐라고요? 약혼녀한테 헤어지자. 말이 돼. 뜬금없이 헤어지자는 거야. 내용이 이래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글씨는 하나도 다 붙어 쓴 거예요. 아. 문자 글씨가. 네, 띄어쓰기. 띄어쓰기 아예 없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거 내가 찾느라고 왜 먹었는데. 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네. 내 과거를 네 친구들한테 모두 들었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힘들었다. 무슨 말인지는 네가 더 잘 알 거야. 그동안 너 때문에 괴로웠고 빚도 많이 졌어. 네 과거 알고 나서 만나는 여자도 있어. 뭐야? 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더 이상 너 못 보겠다. 이게 그날 온 거예요. 헤어지자면서 문자예요. 무슨 그러니까 이 박 씨 이 여자 아마 황당했을 거야. 뜬금없지 이거는. 이거 골 때리는 거지. 예. 이 문제 충격 휩싸였지. 네, 네. 어찌됐건 김명철이 휴대폰으로 온 거니까. 그치, 맞아요. 거기다가 김명철이 또 부모한테도 김명철이가 보냈어. 부모한테. 네, 나 네. 바람 쐬고 올게요. 응. 바람 쐬고 올 비용은 내가 돈 빌렸어요. 네. 나 돈 문제가 좀 있어서 좀 당분간 잠적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부모한테 또 문자를 보냈어. 네. 그리고 그 이후로 김명철이는 영원히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증발한 거예요. 증발한 거예요. 어디 간겨?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박 씨 여성이 이광규 만나러 갔겠지. 그럼 그렇지. 어떻게 된 거야? 네. 자 문자가 하나 더 있어요. 김명철이가 또 누구한테 이광규한테 문자를 보낸 게 있어요. 이광규가 그걸 보여줘요. 나도 문자 받았어. 그 문자 내용이 뭐였냐면 곧 갚을 테니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뭔 소리야. 그럼 둘이 돈 관계가 있었다는 거야? 이전에 만나자 처음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박 씨 약혼녀가 뭔 소리야. 어찌 된 거야. 왜 저 우리 명철 씨가 당신한테 그렇지. 그런 문자를 보내고 명철 씨가 당신 만나러 갔는데 네. 지금까지 행불되고 나한테 헤어지자고 그러고 부모한테도 네. 어디 여행 간다고 잠적해버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광규한테 따져 물었겠지 예. 그랬더니 이광규 왈 네. 김명철이가 네 약혼남이 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나한테 썼어 네. 나 사채하잖아 네. 나 5천만 원 빌려갔어 사업 명목으로 3천 네. 그다음에 차를 담보로 해서 2,500이라고 한 5,500 정도 나한테 가져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뜬금없네. 계속. 그러니까 이게 박 씨 벙찐 거지. 이거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갖고 지금 현재로서는 단순 가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약혼녀한테 또 그 이후에 전화가 한번 또 걸려와. 전화가요? 네 걸려와서 봤더니 김명철이 폰이야. 예, 예, 예. 그래 또 받았어. 아유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어디야 딱 그랬더니 어떤 여성이 전화를 딱 여자가요? 여성이 어. 여성이 전화해가지고 예. 나하고 김명철 씨하고 이제 그 다른 여자 생겼었다고 아까 예, 예, 보냈잖아. 그 예. 여자 행세를 하는 거야. 여잔데? 여잔데. 여자 폰으로. 앞으로 당신은 말이야 관여하지 말고 끝나. 뭐 나하고 잘 있어 등등으로. 그러니까 이 약혼녀 박 씨는 그냥 제대로 눈탱이 맞은 거지. 아 이거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김명철이는 아까 별명이 김목사잖아. 예, 그렇다며요. 평상시에 남한테 돈 같은 거 빌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수가 같지. 그러니까 약지 한도가 높지 않은 카드 갖고 있어갖고 약혼녀한테 한도 좀 높은 거를 그날 빌려가기까지 하지. 그런 사람이야. 남한테 돈 빌리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여성을 만나지도 않는 사람이야.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가출이라는 가출할 이유도 없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갖고 약혼자 박 씨하고 김명철 가족이 경찰서에 신고한 이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정식 수사를 요청을 해요. 예, 예, 예. 경찰이 수사가 들어가고 그 사이에 약혼녀 박 씨는 그냥 못 있겠지. 예.
의심스럽게 이광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스럽잖아. 그 사람 만나러 가고 지금 모든 없지. 이런 일이 벌어졘으니까. 그리고 네 친구가 누구야? 그 네 친구들한테 너에 대해서 들었다는 게 이광규 얘를 아냐? 그럼 나한테 무슨 악설을 하고 악담을 했는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이광규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다가 그 이광규의 미니홈피를 보게 됐어요. 그때 미니홈피 있었죠. 미니홈피 유행했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특징을 발견합니다. 뭐예요? 이광규가 전혀 띄워쓰기를 하지 않는 글쓰기 형태를 습관이 있어요. 아, 그냥 다 붙여 쓰는 거예요? 쭉 붙여 쓰는 거. 근데 아까 문자 왔었잖아. 쫙 붙여 쓰잖아. 네. 띄워쓰기 없는 거. 똑같은 습관인 거예요. 웬일이야? 김명철이가 실종 당시에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도 띄워쓰기가 전혀 없었잖아. 아이고, 참. 야, 이거 나한테 문자 보낸 사람이 명철 씨가 아니고 이광규가 명철 씨 휴대폰으로 나한테 문자 보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렇게 듣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경찰에 또 제보를 합니다. 약혼녀 박 씨가. 경찰은 수사하던 중에 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이광규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광규를 상대로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광규는 너 이제 당일날 오후에 밖에서 한 시간 정도 저 김명철이를 만난 거는 맞대요. 예. 그건 속일 수가 없잖아. 예. 근데 한 시간 정도 만나고 나는 헤어졌어요. 이렇게 진술을 해서 경찰도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게 없어. 그 즈음에 93년도라 뭐 특별하게 CCTV가 빵빵 돌아가는 그렇죠. 때도 아니고 맞아요. 경찰도 답답한 지경에 있는데 이제 탐문만 좀 했어. 탐문. 탐문을 하다가 어디를 탐문했겠어? 그 근처에 뭐 상인이나 이광규네 그 사무실 있는 그 주변에서 탐문을 해야지 이광규 이 쌍둥이 형제들의 어떤 사건을 들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주변을 탐문하는 과정에 한 5일 정도 흘렀대요 탐문하면서 그때 목격자 진술을 하나 받아요. 그 사람 얘기는 그때 한 5일 전인가 어떤 사람이 술이 떡이 된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등치 크고 키 큰 사람을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들이 부축을 해가지고 사무실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지네 사무실로. 네. 그럼 등치 큰 사람. 지들은 이광규를 경찰이 조사할 때는 한 시간 만나고 헤어졌다고 그랬잖아. 예. 그런데 그 주변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명철이를 쌍둥이들이 부축해가지고 술이 떡이 된 사람 그 사람을 끌고 자기 사무실로 올라가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 있는 거야. 네. 그 목격자가 있다는지. 네. 그러면 이건 지금 쌍둥이 형제가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안 맞네. 그래서 경찰이 즉시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아, 예. 그리고 현장 감식을 해요. 예. 그 과정에 벽에서 비산혈흔을 발견해요. 아이고. 국과수에다가 비산혈흔을 감정을 보냅니다. 예. 그랬더니 김명철 혈흔이 맞습니다. 아, DNA가 맞아요. 예. 벽에서 비산혈은 그게 김명철이의 피인 걸로 나왔어요. 때리거나 뭐 이렇게 했던 얘기네요. 뭐 그 하여튼 뭐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사람이 연락이 없으니까 살았는 죽었는지 모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가 나왔어요. 네. 확인을 해봤더니 김명철하고 이광규가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게 밝혔다. 동일한 기지국내. 예. 그러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 그리고 혈액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혈액 김명철이의 비산혈은 그 채취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수면제. 이거는 그러면 김명철이가 수면제가 들어있는 술을 먹고 쓰러졌고 쌍둥이 형제가 들쳐왔고 자기네 사무실로 갔던 거고 거기서 김명철이는 사라졌는데 쌍둥이 형제의 사무실 벽에서 비산혈흔이 발견이 된 거예요. 딱딱딱딱 뭐가 아기가 이거는 맞네요. 뭔가 이거 큰 사건인 거예요. 예. 살인혐의죠 살인. 이건 누가 봐도 살인혐의 아니겠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이광규 집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그 혈흔 속에서 나왔던 수면제 성분과 동일한 한 달치 수면제를 구입한 영수증이 나왔어요. 이거 뭐가 이광규 집. 집을 압수수색했더니 그 수면제 샀던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면제를 매개인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네요. 김명철이가 얘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광규를 구속합니다. 즉 말하면 김명철 상대로 살인 혐의로. 경찰은 이제 어떻게 구증을 했냐면 이광규가 이 김명철이의 약혼녀 박 씨한테 상견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자신이 쓸 사무실을 구하러 댕긴 정황이 나와요.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부동산에다가 이 이광규가 내건 조건이 뭐였냐면
물이 잘 나오고 섬뜩하네. 매우 시끄러운 곳. 더 섬뜩하네. 난 살다가도 이런 그 조건은 처음 봤어. 거죠, 이게 물은 잘 나오는 건 이해가 가. 그런데 매우 시끄러운 곳을 부동산에 내건 조건이에요. 말이 돼 이게. 요거를 경찰이 탐문해서 밝힌 거예요. 이거 중개사 입장에서도 까먹을 수가 그래서 이제 저 살인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할 때 요거를 경찰이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예. 요런 정황도 있습니다. 얘가 비단열은 나온 사무실에 주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리고 그 사무실을 저 이광규가 임대한 다음에 한 달 동안 사용한 물이 무려 89톤이에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한 겁니다. 수영장. 두 배, 세 배 정도 됩니다. 수영장이구나. 평상시에. 그러니까 요것도 경찰이 구증했어요. 즉 말하면 이거 구증했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경찰은 시신 훼손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본 거네요. 그래서 이제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건데.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저 그 부동산에서도 잘 맞춰줬어. 아래층이 댄스 교습소야. 예. 엄청 시끄러워. 예. 그러니까 조건 맞지. 예. 물도 잘 나오지. 그렇지. 그리고 또 댄스 교습소 가서도 아래층이니까 또 탐문도 했어 경찰이. 예. 그랬더니 아씨 그 위층에 뭐 하는 데인지 모르는데 우리 저 교습하는 데 말이 위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물 많이 써서. 물을 그러니까 넘쳐나 가지고 아 위층 댄스 교습소에 춤추는데 뚝뚝뚝 떨어져 봐. 아 우리가 항의도 하고 싸운 적도 있어요. 이런 얘기도 경찰이 들었어. 예예 예. 그리고 그 옆에 어떤 업장하는 사람이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관규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가죽의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죽의자. 그거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갖다 쓴다는 말을 경찰이 들었어요. 예, 예, 그 사람 찾았어요. 예. 가죽의자를 정밀 감식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김명철이의 혈흔과 머리카락이 거기 나왔어요. 뭐야. 거의 확실하잖아. 이런 이건 거의 확실하죠. 이 같은 정황에 대해서 이제 이관규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경찰이 너 이 새끼 이 정도 나왔는데도 헛소리 깔래? 에이 이빨 깔래? 에이 했겠지. 에이 그랬더니 이 새끼 뭐라 그러냐면 참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야 이거. 뭐라고? 참 사건이 이 빵제비들이 달라. 이광규는 뭐라 그러냐면 아 제가 그냥 한 시간 만나고 그냥 밖에서 헤어졌다는 건 거짓말이고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그건. 예, 맞습니다. 제가 그저 우리 사무실로 이저 김명철이 데리고 온 거 사실이에요. 네.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요. 와가지고요 약혼녀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좀 대화를 나눴어요. 사무실에서 그러다가 이 김명철이가 지 약혼녀하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막 오해를 하면서 김명철이가 막 화를 내고 그러기에 우리도 화가 나가지고 아니다. 이러다가 서로 주먹질이 오가게 됐어요. 우당당당 치고받고 있으니까 커피 터져서 묻었을 거예요. 네. 야 빵제비야 빵제비. 그래 다 맞추네. 응? 그리고 싸웠고요. 그냥 끝나고 난 다음에 걔 나갔어요. 나갔다 몰라요. 이거, 나갔다 이거지. 우리 안 죽였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경찰이 그래도 또 추궁했겠지. 예. 휴대폰 사용한 건 어떻게 된 거야? 그건 또 말 못하지. 예. 말 못하지. 이거 띄어쓰기 없는 기법 이거 다 네가 한 거야 인마. 네, 김명철이 거 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경찰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어. 아 일단 이러면 살인 나올 수 있다. 시신 없어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어. 네. 자 내가 앞전에 한 세 꼭지 사건 쫙 불러줬죠. 네, 하셨어요. 예. 그것도 걔들이 했잖아요. 네. 그거에다가 요게 딱 나오니까 경찰은 이건 볼 것 없이 놈들이 살인 및 사체 훼손 사체 유기야. 세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딱 해서 검사도 기소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네. 살인죄 무죄 났습니다. 그쵸, 시신 없는 살인이라 이게. 예, 시신 없다고 그래갖고 살인죄 무죄 났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광규하고 김명철이가 그 사무실에서 약혼녀 문제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다가 코피 터진 게 벽에 묻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판사 얘기는. 그리고 시체가 없는 이상은 죽었다고 판단할 수도 없으니까 살인죄 안 된다는 거야 아직은. 그렇죠. 그렇죠. 시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맞겠지. 그러면서 단지 네. 감금하고. 네. 그렇지. 저 수면제 먹여갖고 강제로 그 쓰러지게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감금하고 때린 거. 그거는 유죄. 감금 폭행은 이거 사실은 불구속도 가능해요. 아, 그러네요. 징역 받아야 1, 2년이야. 네. 근데 1심에서 살인으로 거의 본순 저 수준으로 형량을 때려요. 몇 년? 15년을 때려요. 살인죄 무죄, 감금 폭행 15년 때려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가 예. 살인죄로 성립은 못해도 네. 살인이라고 심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신 거네. 예. 그래서 감금 폭행죄로
징역 15년을 뻥 때린 거예요. 15년 말이 돼요. 아, 말이 안 되죠. 안 되지, 강금폭행죄가. 네. 그리고 이놈들이 항소했겠죠. 네. 2심에서는 대폭 깎입니다. 그렇지. 어차피 뭐 강금폭행죄니까 예, 예. 징역 7년으로 깎입니다. 아유, 그것 세게 해준 거네. 그래서 김명철 사건은 궁극적으로 사건이 종결돼 버렸어요. 네. 그럼 현재 상태에서 김명철이 실종이야. 실종이네. 여기까지. 그저 미제예요. 네. 그리고 때린 것만 얘들이 징역 7년 받은 거로 끝난 거예요. 이렇게 사건이 종결된 가운데 네. 그때 제가 최 실장 만나서 저 그 제주도 그거 쓴다고 그랬잖아. 네. 자기가 소개해준다고 그랬잖아. 뭐 지는 뭐 그 내용은 뭐 최 실장 만나갖고 뭐 기분 좋게 한잔하자고 수면제 술 마시게 했고 뭐 업어서 사무실 갔다 뭐 이런 것 등등은 다 인정했고요. 다 인정해버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강금폭행죄만 인정이 돼서 징역 7년으로 끝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벽에서 비산혈은 발견했는데도 네. 나온 게 없었어요. 네. 진짜 딱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이제 그렇게 종료가 됐어요. 네. 김명철 사건은. 네. 자, 다시 이제 아까 보험조사위원 이제 소송 중이야. 예, 네, 순간온수기고. 순간온수기 네. 사건. 네. 그거는 그게 지금 서로 간에 보험금 내놔. 저이 쌍둥이 형제는. 보험금 내놔. 이광규 형제는 보험금 내놔. 보험회사에서는 아직 못 줘. 네. 군대 간 놈한테 위임장 위조했잖아. 등 뭐 이거 갖고 뻗대고 있는 거야. 17억이니까 세단 말이야. 네, 네. 그 와중에 김명철 사건이 났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험조사위원 SIU가 이제 그동안 얼마나 조사를 했겠어. 요거 네. 사건이 나는 동안에. 네. 그래가지고 보험조사위원이 아, 순간 온수기 그 가스 중독된 장소를 현장 검증을 해. 그냥 경찰이 해야 될 일이거든. 그렇죠. 단순 변사 처리했잖아. 네.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경찰은 이걸 발견 못했네. 눈깔을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이거. 보험조사위원도 물론 SIU가 거기가 경찰 출신이에요. 경찰 출신 대부분. 네, 그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순간 온수기 가스 누출 안전 장치를 누가 절단했다는 걸 확인했어. 아, 안전 장치를. 네. 그리고 그 누가 그 저 샤워하는 거기를 틈도 없게 하려고 실리콘으로 다 밀봉을 다 했더래. 공기가 안 통하는 거 아예 공기 안 통하게. 아이고야. 그런 작업도 이씨 형제가 했다는 걸 확인을 했어. 예예. 예. 게다가 가스 온수기에 가스 설치는 전문가가 원래 해야 된대요. 예, 예, 그 가스 예. 온수기 맞아요. 그, 예. 그거는. 근데 예. 쌍둥이 형제들 얘들이 직접 설치했어요. 이것도 가스 배달원이 가가지고 보고 이거 전문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왜 두 분이서 하세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할 줄 알아서 해. 이거 안 되는 거거든. 예, 예, 예. 이제 그것까지 확인을 했어. SIU가.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거 이그 온수기 절단된 거 이런 거 등등이 이게 의심스러운 거야. 일부러 죽이려고 네, 연출했다는 네, 네. 느낌이 드는 거야. 네, 네. 보험조사위원이 거기에다가 전과를 이렇게 쭉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동안 노인상대 보험 사기를 상당히 애들이 많이 했잖아. 네, 많이 했지. 아, 그러면 이것도 고의로 이그 샤워하다가 죽게 만들려고 밀폐 실리콘 밀폐하고 절단했다 이거. 아, 요거 연결된다고 본 거야. 샤워하다 기절하면 죽는 거지, 이거는. 보험조사위원이 이게 딱 이거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김명철의 사건은 끝나는데 이거를 또 경찰한테 제보를 해. 아, 보험조사위원이. 아, 예, 그리고 예. 정식으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건 뭔가 이상하다. 어. 근데 이제 성남서나 이쪽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경기경찰청 광수대 이 사건이 있죠. 싼 데 넘겼네. 예. 그래서 재수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제하고 공모한 이제 아까 오 씨도 있었고 뭐 네. 한사무실 예, 예, 여러 명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예. 걔들이 전부 보험살인 그 보험사기 하던 애들이거든. 아. 얘들하고 보험 이제 이번 이 그 박 씨 죽은 거 야채 배달원 요건 보험살인으로 검거가 돼요. 아 이거는 이제 입증이 됐고 다 됐나 보네요.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스 온수기 가스 예, 예, 설치 예. 자체를 지들이 했고. 네. 그 다음에 안전, 가스 안전, 저 안전 그 누출 안전 장치, 그걸 일부러 탁 싹둑 자른 게 딱 나왔고. 네, 네, 네. 밀폐고 하고. 예, 예, 예. 그래서 그거 등등. 그 다음에 그 전에 보험 한 거, 보험 사기 친 거, 보험 사기 칠 때마다 그 오 씨, 뭐 최 씨 이런 애들이 그 같이 껴있어. 쌍둥이 형제하고. 그럼 다 나오네. 그 놈들이 다 일당으로 본 거야. 그래서 사그리 체포합니다. 아. 싸그리 체포해가지고 그 이제 체포한 놈들 중에서
그 중에서 그나마 죄질이 제일 약한 놈이잖아. 망모른 정도. 그렇죠. 망모른. 우리가 최 씨야. 아, 최 씨. 어, 그래서 그 놈을 이제 집중 공략을. 아, 예, 예, 예. 사실대로 얘기해. 예. 너는 제일 작은 마. 진짜 작으니까. 아니면 너 쟤들이 너한테 몰빵하면 너 죽어. 예, 예. 이 새끼 졸졸이 다 잡을게. 아. 너는, 쟤는 사실 지가 가담한 게 제일 찍거든. 예, 예, 예. 살아야겠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 이, 그 야채 배달하던 박 씨가 예.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어. 2011년. 네. 어 이제 이놈들이 기소가 돼가지고 이광규는 무기징역. 무기징역. 어? 네. 그다음에 이제 쌍둥이 형이 이완규예요. 네, 완규라고요. 예. 어, 걔하고 이제 그 오 씨, 최 씨, 요 공범들은 징역 20년. 20년. 그래서 아마 2031년에 20년 받은 사람들은 나올 거예요. 아 예. 어 그러니까 얘들이 33살에 구속됐으니까 53세에 출소하는 거예요. 아 나쁜 놈들이야 근데 보면 볼수록. 자 이제 혐의점을 보면 네. 이광규 형제 그러니까 예. 이광규 이완규 예. 이 형제 그다음에 최 실장 등 예. 최 실장이 그 보험 사기 같이 하던 최 씨야. 아 그게 최 실장이에요. 그런데 저 제주도 뭐 소개한다는 예. 최 씨도 예. 그놈이 같은 최 씨고 아. 다 공범해요. 이광규 형제 최 실장 그다음에 오 씨 뭐 등등이잖아요. 어 얘들은 어 김 씨가 실종된 날 이후에 그러니까 김명철이가 실종된 날 이후에 렌트카를 빌려갖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폐기물 처리장을 여러 곳 들린 사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못 찾았다고 무죄 떨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최종 그들의 목적지는 서울 한강 둔치였었거든요. 이게 더 아쉬워요.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때 막 그 한강 둔치에 막 소방서 잠수부 방순대까지 동원돼갖고 대대적으로 수색했대요. 그런데도 시신을 못 찾았어요. 시신만 찾았으면 이씨 일당은 김명철 살인 사건으로 이미 갔을 거예요. 그렇지. 거 간 상태에서 아마 보험 사건이 뒤늦게 걸렸을 거야. 예예. 예. 그런데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 사건은 강금 폭행으로만 끝나고 네. 살인 사건 무죄 받고 보험 사건으로 구속이 돼갖고 무기를 받은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김명철이 사건은 심증, 물증, 정황 증거 다 했지만 시신이 발견이 안 되는 바람에 폭행 감금형만 그 적용돼갖고 징역 7년 이광규가 받은 거예요. 짐작컨대 아마 이 이광규는 그 주변 사람들 얘기는 그 네. 이 박 씨 약혼녀 있잖아. 네. 그 사람을 은근히 좋아했던 거죠. 좋아했던 것 같죠. 네, 좋아했던 네, 질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추정해 보면 사전에 계획을 했고 네. 그래서 유인했어요. 일자리 때문에 네. 일자리 준다고. 네. 그리고 수면제 탄 술로 제압을 하고 네. 죽인 다음에 시신 훼손하고 쓰레기 매립장 등에 유기한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보이시죠? 불구하고 네. 시신은 지금 미발견된 상태. 아유, 이게 이제 김명철 씨 사건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다른 걸 보면 그 가스 중독으로 죽은 그 박 씨 있잖아요. 그 보험금 17억 원 중에 그 7억 원 네. 여러 개를 들었어요. 네, 네. 그 7억 원어치는 약혼녀 박 씨가 보험 설계원하면서 그 들어준 거예요. 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공범이라는 말까지 나왔었어. 아.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뭐 박 씨가 계약했다고 그래서 박 씨가 공범일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친했을 때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알려지고 난 다음에 약혼녀 박 씨도 비난 엄청 받았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김명철 씨 사건은 실종 사건으로 지금 정리가 돼버렸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 지금 예. 실종이에요. 실종 상태네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생존 반응이 현재까지 없어요. 그날 이후로. 네. 그러면 죽은 거예요. 네. 그런데 공식적으로 죽은 걸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사망으로 단정 내릴 수도 없어요. 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살인 사건으로 처리를 못하고 1심 판사가 15년 저 강금 폭행을 15년을 줬잖아. 네. 그거는 이 새끼들아 니들이 죽여서 갖다 버린 거야. 네, 네. 시체를 못 찾아서 내가 살인죄 적용 못한다만 니네는 살인범이야. 그러면서 15년 정도면 뭐 일반 살인 15년 정도 주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때렸던 건데 2심에서는 철저하게 감금 폭행만 적용해 가지고 감형시켜서 7년으로 준 거고요. 그러니까 걔는 7년 받았다가 결국은 살인 저 사건이 나중에 이제 그 저 배달원 사건 때문에 보험 사기 사건 때문에 무기 받았으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무기 플러스 7년이지 걔는. 어차피 못 나와요 걔는. 이 쌍놈 새끼는 3명 죽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럼 2명 죽였지. 그 칼 해갖고 그때. 아
그렇죠. 어렸을 때 그건 어렸을 때 소년범 때. 그래서 아. 얘들이 질이 안 좋다는 걸 앞에 내가 사건을 예, 미리 좀 예.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거 어. 보세요. 어려서부터 떡잎부터 이상 그 사람 그 죽이던 놈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나는 뒤늦게라도 참회하고 빨리 시신의 한 조각이라도 어디다 묻었으면 알려주고 네. 회개되지 않겠습니까? 저 세상 갈 때라도. 어? 혹은 이 사실을 아는 자의 확실한 진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명철 씨가 정말 천에 만에 하나라도 살아계신다면 좋겠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네요. 예. 만약에 사망했다면 그분의 어떤 시신 한 조각 유골이라도 네. 네. 찾아서 그 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살인기네요. 이건 진짜. 이거 보면은 이거는 살인 사건으로 제가 하려고 하다가 예. 어찌됐건 공식적으로 살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또 이게 세 개의 사건이 크로스오버 되면서 이해가 다 됐어요.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김명철 사건은 실종 사건으로 나오지만 연결해 보면 예예 그렇게 되네. 연결해 보면 어려서부터 사람 죽이던 쌍둥이 형제의 어마무시한 어떤 범죄가 네. 이면에 숨어 있어요. 그래도 이게 보험 그 SIU 요원이 조사를 너무 잘해 주셨고 네. 이거라도 처벌 챙피해요 챙피. 예. 보험 조사 요원은 가서 그 싹둑 예, 예. 가위질한 게 보이는데 네. 그 당시 현장 출동했던 경찰은 왜 못 봤을까요? 예. 참 그러네요. 엄밀히 얘기하면 정말 그 그것만 했어도 김명철 씨 안 죽었을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때 처리했으면 바로 처벌됐으니까. 안타깝네요. 예,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그냥 미제 사건, 예. 농구 선수 김명철 실종 사건으로 네.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 살인 사건이에요. 예, 그러네요. 예, 오늘 사건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내가 아까 이제 오기 전에 슬쩍 읽고 왔더니 아르헨티나로 간 것 같아요. 네, 아르헨티나. 축구의 나라 아르헨티나로. 네, 남미 쪽에 많더라고요. 탱고의 나라. 예. 탱고의 나라죠. 예, 한번 가보시죠. 예. 사진 보시면 PD님이 사진 올려주셨는데 진짜 잘 생겼어요. 멀쩡하게 잘 생겼는데. 그래서 연쇄살인 관련된 이제 연구해 보면. 아 근데 여성스럽게 생겼네. 나 여자인 줄 알았네 처음에. 아, 남자예요. 예. 지구상에서 가장 잘생긴 연쇄살인범이라고 지목이 되네. 예. 여자같이 생겼어. 미남이에요, 미남. 진짜. 꽃미남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 연쇄, 그러니까 연쇄살인 벌이고 잡혔을 때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사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었대요. 저 북미 쪽에서는 그러니까 기사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잘생긴 애가 이렇게 연쇄살인 10명씩 이상 죽였냐고.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뭐 아주 시끄러웠던 사건이고요. 특히 이제 연쇄살인범인데 미모, 즉 잘생김으로 인해서 그 이게 더 이슈가 된 테드 본디. 네, 케이스인데 얘가 제일 잘생겼어요. 넘버원이에요. 예. 테드본드는 잘생기고 언변이 예, 얘는 진짜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오죽하면 이제 죽음의 천사라고 죽음의 불려요. 천사. 예, 아르헨티나 언론이 붙은 건데 그래서 The Angel of Death 이래가지고 죽음의 천사 또는 이제 Black Angel 그래서 이제 검은 악마 아, 이런 식으로 엔젤이 들어가 엔젤이. 그러니까 천사같이 잘생겼다는 얘기죠. 이게 미소년인데 정말 무식하게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이게 20살 전에 연쇄살인을 다 저지르고 어린 놈의 새끼가 예, 20살에 검거된 케이스예요. 그 이름은요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로블레도 푸치 예, 이름이 지킨데요. 약칭으로는 이제 푸치라고 부릅니다. 푸치. 예, 푸치 성이 푸치라서요. 이렇게 불리고요. 1970년대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라이레스 아시잖아요. 거기를 어마어마하게 떠들썩하게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총기로 잔혹하게 사람을 죽여 죽였고요. 아, 총기 살인인가? 또 다른 용어로는 뭐가 불리냐면 그 시큐리티 가드 킬러라고 불러요. 어 그러면 뭐 저 그 경비원 네, 경비원만 주로 피해자예요. 왜 그랬지? 침입 강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아 침입하려니까 죽이는구나. 예, 경비원을 족족 죽여가지고 피해자 중에 절대 다수가 경비원이에요. 그래서 경비원만을 희한하게 많이 죽인 연쇄살인범입니다. 1952년 1월 19일 출생했는데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최소 11건이에요. 이거 11건. 이외에도 많은데 11건. 예, 유죄로 그냥 네가 한 거 맞아 인정된 게 11건이고요.
그다음에 그 공범 있잖아요. 공범을 둘이나 죽였어요. 얘는 혼자 살인 저지른 적은 없어요. 아, 공범이랑 같이 하는구나. 예, 같이 했는데 이 두 공범 다 잔혹하게 죽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인미수 한 건에다가 17건의 강도, 한 건의 강간, 한 건의 강간미수. 그다음에 또 한 건의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두 건의 납치, 그다음에 두 건의 절도. 아, 자범이네. 그러니까 걸리는 거 다 한 거야. 마약 빼고는. 뭐든지 다 한 거네. 자법이네. 네. 자법. 그래서 이제 이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2년이란 단기간에 싹 다 저질렀으니 그것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근처에서만 저질르니까 동네가 뭐 안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교수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같이 되게 큰 도시잖아요. 큰 도시다 보니까 그 도시 이제 위쪽 지역 있잖아요. 위쪽 지역에서 주로 그때 이때 아르헨티나가 치안상으로 좀 열악하긴 했지만 북쪽 지역이 이렇게 시끄럽진 않은 동네였대요. 근데 푸치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숙대방, 예, 숙대방 만들어 놓은 게 그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체포될 당시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충격을 준 게 뭐냐면 먼저 말씀드리는 게 그 남미도 교수님 그 범죄학이 좀 발달이 돼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멕시코에 있는 교수님들은 뭐 뉴욕 주립대나 캘리포니아 대학교 같은데 유학 갔다 온 교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교수님 아시겠지만 그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하고 가장 센 나라 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학문도 좀 발전이 돼 있고 스페인하고도 교류가 돼 있다. 아르헨티나 한때는 저 최대 강국이잖아요. 망해서 선진국이었잖아요, 교수님. 완전 선진국이었죠. 정치가 부패해갖고 나라 망한 거죠. 예예예. 예. 먹고 사는데 원래는 지장이 없어야 되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남미의 그 범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첫째는 교수님 범죄 생물학이 이때까지는 좀 힘을 썼대요. 이때까지는 남미에서 이게 주류 범죄였대요. 범인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범인으로 태어난다는 범죄 생리학을 창시한 롬브로조 이론을 차용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생김새 가지고 범인 추정하는 걸 그때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이론은 깨진 지 오랜데.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여기 이제 아르헨티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혼혈 있잖아요. 원주민이 있고 원주민하고 백일의 혼혈 있고 그다음에 흑인 쪽에 혼혈도 후예가 있고 그다음에 완전 순수 백인 혈통만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며요. 백인하고 뭐 인디언 결혼하면 메스티죠. 예, 뭐 근데 이제 백인은 또 백인끼리만 결혼하는 문화도 있대요. 우리 섞이면 안 된다고. 예, 귀족주의가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내에서 이 아르헨티나가 이제 백인 우월주의가 좀 되게 심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치즘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주민이나 노예들 아니면 이제 백인하고 섞인 그 사람들을 좀 차별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하층민들하고 예, 쟤네 원래 생긴 것부터 열악해 백인보다 유럽에서 넘어 우리보다 그러니까 쟤네가 범죄가 많아 이런 식의 이제 그걸로 빡빡 우겼고 그게 다수였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딱 푸치가 나타나면서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아르헨티나 범죄학자들이 이것도 애를 먹었대요. 왜? 순수 백인이. 그동안 계속 아르헨티나도 강력범죄 나오면 이거 봐. 골상학으로. 백인 없잖아. 순수 백인은.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다가 얘 때문에 완전히 깨져버렸네. 예.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범죄 사회학도 얘네가 이제 받아들였는데 미국에서 범죄 사회학 중에 교수님 아시죠? 시카고 아파 쪽에서 제일 많이 나온 비판범죄학 아시죠? 범죄학 사람 말 비판범죄학이 유명하잖아요. 크리티컬 크리미널러지라고 그러는데 비판범죄학은 약간 공산주의에서 베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 수밖에 없다. 이런 약간 단정주의. 그게 그 이론의 가장 최대 약점이에요. 예, 예. 그래서 형사정책 교수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또 주류였대요. 그러니까 뭐냐 가난하면 범죄자가 많고 부자면 중산층 이상은 범죄를 거의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얘가 다 깨는. 얘는 중산층인데. 중산층에서 예, 사는 예, 것도 예. 거기에다가 순수백인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범죄학이나 법 여기도 법학과 교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형사정책 교수들을 다 멘탈을 털려버린 사건이 이 사건이었단 얘기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 화장이 컸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민중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푸치는 지가 민중운동의 그 중심이 될지 몰랐지. 지는 연쇄살인만 했으니까 10대 때. 나중에 봤더니 뭐 야 이 새끼야 완전 오리지널 유럽계에다가 얘는 유럽계예요. 얼굴도 유럽계에다가. 공부도 엄마가 많이 시켜갖고 열심히 한 애다가 지가 자발적으로 개판쳐갖고 저렇게 됐는데 무슨 생내론을 얘기를 하냐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뒤집어 까진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푸치의 이제 성장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1952년 1월 19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존해 있어요. 교도소에. 예. 아르헨티나의 GM 아시죠? GM. GM. 제너럴 모터스. 네. 미국 회사 있잖아요.
아르헨티나는 뭐 차를 못 만드니까. 근데 GM에서 차를 왕창 수입해서 사다 보니까 이 수입사에서 이걸 수리하거나 그 개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 있잖아요. 엔지니어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가난하진 않았겠다 진짜. 먹고만 먹고 사는 지장 없었어요. 그래서 빅토르 로블레도 푸치라는 아, 네. 아버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엄마가 나오는데 엄마가 순수 유럽 혈통이에요. 엄마가 누구냐면 요세파 아이다 하벤닥. 이게 이제 그 독일식 발음인데 독일 사람이에요. 완전히 전형적인 쪽이네. 네. 백인이네. 그러니까 교수님 아시다시피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패망하면서 이때 이제 남미로 많이 진출했어요. 남미로 많이 넘어갔대요.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때도 전범들도 많이 넘어가고 네. 이게 전범도 많이 넘어가고 넘어가면서 그때 또 이제 여기가 이제 약간 파시즘하고 나치즘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독일에서 좀 생각 있는 사람은 야 이거 미국하고 소련에 지배받는 건 아니다 튀자 그래갖고 되게 많이 넘어갔대요. 많아요 많아요. 그중 이민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나치는 아니고요. 어머니는 확인된 게 나치는 아닌데 그때 대량으로 아르헨티나로 도피성 이민한 케이스가 이 어머니였단 얘기예요. 그 어머니. 맞아요. 독일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 저 전쟁 끝나고 독일 사람들이 남미 네.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넘어갔어요. 특히 교수님 아르헨티나로 진짜 많이 넘어갔대요. 네, 많이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요세파 아이다 하벤닥이라는 독일 여성인데 엄마는 미인이세요. 그러니까 얘가 잘생긴 게 엄마 닮았어요. 근데 이제 이 집안도 괜찮아. 집안도 좀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쯤 되는 사람이 그 쌀타주라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주 중에 하나인데요. 그의 주지사를 두 번이나 했던 디오니시오 푸치가 증조부쯤 된대요. 명문가 집안이네. 예, 집안 자체는 명문가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아르헨티나가 교수님 내전이 되게 심했대요. 심해가지고 주별로 주방이군 민병대가 생겼고 전쟁을 했는데 이때 승전한 쪽에 붙어가지고 전쟁의 영웅을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관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장군까지 승진을 못했는데 대령까지 승진했답니다. 시민군 장교로. 그리고 나서 전쟁 내전이 종식된 이후에 승리한 편에서 이제 공천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 살타주에서요 두 번이나 주지사로 선출돼갖고요. 명문가 집안이요. 선정을 베풀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스페인한테 독립전쟁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때 이끈 군사 지도자 중에 아주 유명한 장군인데 마르틴 미겔 대 구에메스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게 또 위로 조상으로 올라가면 또 조상이래요. 명문가네. 예, 그러니까 집안 자체는 아주 귀족 집안이고 부자는 아닌데 이 집안 자체 나쁜 집안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태어났 그러니까 아빠는 오리지널 저기 아르헨티나 백인이고요. 엄마는 이제 독일계였는데 56년 푸치가 4살이었을 때요. 아버지가 이제 GM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일자리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도시에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철물점이 위치한 아파트를 임대해 갖고 이제 월세로 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월세는 낼 수 있고 밥은 먹을 정도의 이제 중산층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기술이 뛰어나서 GM에서 계속 승진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거라.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왜 그러지? 독일 사람이잖아. 언어가 이제 독일어를 주로 사용하지. 남미 스페인어는 좀 약간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 이제 또 이 이사 간 지역이 독일계가 이민이 많지 않은 지역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외로운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되게 애정이 많았대요. 그래갖고 뭘 가르쳤냐면 어머니가 이제 피아노를 엄청 잘 쳐가지고 피아노 교육을 시켰는데 이 당시 동네에서요 이 푸치 연주하는 걸 보려고 어른들이 집에 방문을 많이 했답니다. 그 정도로 피아노 신동이었대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언어 능력이 뛰어나갔고요. 네다섯 살 때는 거의 그 독일 아이들 있잖아요. 원어민 수준으로 엄마가 또 독일이니까 가르쳤구나. 엄청 잘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아르헨티나 스페인어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독일어도 아주 프리토킹을 할 정도로 애가 그 뛰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학교 가면 공부를 좀 잘하겠구나. 독일어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니까. 거기다가 이제 축구도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소년 축구 클럽 있죠. 집이 좀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교육을 시켰대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가면서부터 얘가 좀 약간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라. 왜? 학업에 전혀 저기 관심이 없었대요. 왜 그러지? 이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요 어머니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아버지는 되게 멀리했대요. 아버지가 그 가부장적인 근엄한 아버지다 보니까 엄마한테 이제 시계가 몰빵이구나. 네, 엄마를 쫄쫄쫄 따라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엄마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엄마가 이렇게 알려주면 너 이거 잘 배워야 돼. 그게 너 나한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독일어도 하기 싫어했대요. 원래. 아 근데 엄마 때문에 했구나. 엄마를 실망시키고. 엄마가 친구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아르헨티나에. 엄마 되게 그 수줍고 참하니까 엄마 너무 착한 여자야 내가 봐도. 그래서 엄마한테 잘 보려고 피아노도 죽어라 했고요. 엄마한테 독일어도 열심히 했고. 예, 엄마가 독일어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대화 나눌 상대가 지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얘 자체는 효자였어요 이거는. 그래갖고 엄마가 말할 상대가 나밖에 없다 알아가지고 아빠랑도 잘 안 되니까 죽어라 또 독일어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거는 이제 엄마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성당에 가잖아요. 가면 책 있잖아요. 읽지도 않는 책을 왕창 들고 가갖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거기, 거기 주민들끼리 막 대화 나눠 밥 먹잖아요. 그때도 책 읽는 모습을 연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푸치가 사는 지역에서는 야 이거 신동 하나 났다. 얘 공부시키면 얘 대박 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대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뭐냐 이거 읽는 식욕만 했대요. 눈엔 안 들어왔고. 근데 엄마는 여기서 이제 아이에 대해서 착오를 한 거죠. 아 얘가 공부하면 크게 잘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얘가 본격적으로 뭐가 드러나냐면 공부는 안 되지. 근데 외관상 되게 얘가 준수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귀족 집안 자식으로 애들이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애가 보니까 아니야.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깡통에다가 말도 잘하네. 엄마하고 똑같으니까 수줍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뭐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교수님 저 학교 다닐 때요. 처음에 이미지가 공부 끝발나게 잘하게 생겼다가 못하면 애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 아세요? 제가 두 번 당해봤어요. 그럼 전학을 갔는데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전학을 이렇게 갔더니 애들이 야 전학 하나 왔는데 저 공부 좀 하게 생겼다 이랬는데 교수님 그때 저도 수줍어 갖고요 공부 반에서 그때 첫 시험에 꼴찌했거든. 근데 전학을 갔는데 애들이 나한테 막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이미지 관리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도 않는 공부하는 척을 했다니까. 그리고 나 시험 보고 나더니 꼴찌하니까 애들이 또 사람 취급 안 하더라고. 얘가 그 꼴이 난 거야. 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왕따가 된 거예요. 왕따가. 왜 생긴 거는 준수하게 생겼지 선생님은 어쨌든 보기 비주얼은 되니까 푸치야 푸치야 이러지. 근데 보니까 공부는 깡통이지 이게 안 되는 거라. 이때 이제 푸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저 친구하고 친해놔야 되는데 내가 무슨 방법이 있겠냐 고민을 한 거예요. 이때 얘가 느낀 게 뭐냐 아 다른 반에 가서 물건을 훔쳐다가 애들 나눠주는 거야? 네 우리 반 애들한테 갖다 주면 좋지 않을까 하고서요 이때부터 이제 물건을 훔치는 도벽이 들어간 겁니다. 진짜 거의 병적으로 훔쳤대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도 알았대요 얘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근데 얘를 뭐 어떻게 해봐야 정리가 안 되니까 혼만 내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첫째는 뭐냐면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일단 훔쳐갖고 갖다 주는 거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물건을 훔친 다음에요. 고가의 물건을 훔친 다음에 애가 그 물건을 찾잖아요. 그러면 친구야 내가 한번 찾아볼게 한 다음에 지가 훔쳐간 거를 돌려줘. 다시 찾아주는 거야. 아, 돌려주면서 어우 내가 저기 어디서 찾았는데 네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또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 주든가 자기가 훔쳐갖다 돌려주는 방식으로 애들 환심하려고 한 게 첫 번째 절도벽의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엄마를 너무 많이 닮아갖고 수줍음하고요. 이게 말수가 약한 것 때문에 애들하고 친해질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도벽으로 간 이유가 됐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가요 독일 사람이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말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거의 안 오는 거라 엄마가 선생님하고도 대화가 안 되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왜 한국말 잘 못하시는 어머니들 학교에 잘 안 오시니까 다문화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충돌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고꼴이는 난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훔치는 게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하고 거의 병적으로 됩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제 슬슬 사춘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그 자동차 있잖아요. 엔진 수리하고 이런 거에만 매진을 하지 아이한테는 관심이 없었대요. 근엄하기만 하고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라.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얘 입장에서는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아버지가 따끔하게 혼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먹고 사는 건 해결되니까 뭐 내가 이거만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아이들 대상으로 따뜻하게 대화나 상담 나눠주는 걸 거의 안 했대요. 안 하다 보니까 푸치가 어긋나기 시작했는데 어긋나는 걸 제어를 전혀 못했고요. 엄마는 또 속수무책이었고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요 거의 전교 꼴찌까지 했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교수님 아이돌이나 이런 거라도 애가 원체 잘 생겼으니까 뭐 연예인이나 뭐 이런 거라도 뭐 시킬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럼 아빠 같이 그냥 자동차 정비공 이거 먹고 살만 하니까 이거 할래 그래가지고요. 그 공업기술고등학교 있죠. 우리로 말하는 공고겠네요. 일루에서 그냥 그걸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1967년도에 이제 공고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때부터 이제 범죄가 시작이 됐는데 67년도에 이제 공업기술학교 다닐 때요. 이 정신 나간 놈이 행정실을 쳐들어가요. 이때부터 대형사건. 거긴 돈이 많지. 예. 네, 행정실에 이 당시에는 뭐 계좌이체가 아니고 교수님 저도 또 어릴 때 현금으로 냈잖아요. 예, 육성회비 같은 거요. 거길 쳐들어갖고 말도 안 되는데 1,500페소를 훔쳐가지고 이걸 걸렸어? 당한 거라. 걸렸어? 그걸 이제 학교에서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이게 등록금 낸 건데 없어지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게 갖고 다 뒤졌대요. 이때 인권 없으니까. 뒤졌더니 푸치 가방에서 1,500페소가 나온 거라. 그러니 이제 공금을 건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훔친 거는 그냥 뺨 몇 대 맞고 끝나는데. 잘렸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오라 한 거예요. 그가 갔더니 학교에서 뭐라냐. 아버님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이건 안 된다. 이거는 공금을 건드렸기 때문에 퇴학입니다 해갖고요. 공립학교에서 추방이 돼요. 퇴학이 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를 어쨌든 학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생활에 좀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사립학교 있잖아요. 사립고등학교로 전학을 시켰대요. 시켰는데 되겠어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꼴찌한 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자퇴를 해버립니다. 1968년 12월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때 오토바이 상점에 침입을 해갖고요. 오토바이를 훔쳐갖고 이제 달아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토바이 주인이 신고했겠죠. 신고를 했는데 그 동네에서 경찰이 돌아다니다가 누가 훔쳐갔다가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어린애가 하나 보이는 거라 바로 검거됐겠죠. 요 너 누구 거야 그랬더니 훔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바로 체포가 돼가지고 소년범원으로 이첩이 됩니다. 이때 아르헨티나 소년범원이 있었대요 교수님. 넘어갔더니 어떻게 되냐. 너 몇 건이나 했어 그랬더니 그 판사가 그랬대요. 구치야 너 다 풀면 내보내줄게 그랬더니 정말이야 그래갖고 풀었는데 총 14건의 절도행위를 했다고 판사 앞에서 그냥 자백을 해버립니다. 피 자체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자백을 하고 나서 20일 동안 있잖아요. 소년보호시설에서 구금하고 있다가 이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또 찾아와요. 아버지 어머니는 착해요. 와가지고 그 20개의 피해 있잖아요. 그걸 다 찾아가서 보상해주고요. 탄원서를 다 받았대요. 우리 아들 저 소년회가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이 석방 결정으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뭐예요? 나와봐야 이제 나쁜 짓 하는 걸로 이제 가속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오자마자 부치가 이제 친구를 하나 만나요. 이때부터 이제 쓰레기 같은 친구를 하나 만나는데 누구냐? 호르에 안토니오 이바레즈라고요. 이게 실제 그 아이 사진입니다. 유력이 남아있는 사진이에요. 얘를 만나가지고 본격적으로 강력범죄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얘 왜? 얘가 강력범죄자야? 얘 집안이요. 아 집안이? 네. 그래갖고 약칭으로 이바레즈라고 할게요 교수님. 이바레즈 동갑내기를 만났는데 이바레즈가 뭐라 그러냐. 야 너 보니까 뭐 생긴 건 반반하게 생겼는데 나랑 비슷하게 맛가는 애 같다 그랬더니 이제 푸치가 그런 거예요. 나 맛가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그랬더니 우리 집에 놀러와 이렇게 한 거라. 그러니까 푸치가 뭐야 하고선 이바레즈 집을 갔는데 대박이에요. 아버지가 저기 강도하고 절도를 상습적으로 하는 그 범죄자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엄마는 성매매업소 포주 내지는 엄마가 직접 몸으로 그러니까 뛰고요. 범죄 패밀리구만. 네. 누나도 뭐 막가는 누나고요. 얘 이 새끼도 이것도 강도절도 아주 수두룩해. 딱 오니까 가자마자 푸치 입장에서는 근엄하고 FM대로 사는 아빠. 그다음에 이제 주변하고는 소통이 안 되지만 독일에서 그래도 많이 배운 엄마. 여기만 있다가 갔더니 막 욕설이 난무해. 엄마 아빠부터 막 시팔조팔 하면서 막 그러니까 야 이런 지상천국 있나 이렇게 된 거라. 그때부터 있잖아요. 푸치가 이바레즈 아빠를요. 지친 아빠까지 따라요. 이때부터 이제 그 아버지가 이바레즈 아버지가요. 얘한테 이제 범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 그래갖고 이 어디 갈 때 있잖아요. 절도 강도할 때 사람 제압하는 법, 총 쏘는 법 이런 걸 다 알려주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스승님을 만난 거예요. 네, 스승을 만난 거예요. 이바레즈 아버지가 스승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사격을 한번 시켜줬는데 사격을 빵하니까 총 잘 쏘더래.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바레즈 아버지가 그랬대요. 푸치한테 야 너 이렇게 쐈으면 너 총 잘 쏘니까 이거 제주 잘 쓰면 되겠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제 푸치가 그랬대요. 아버지 나 몇 발 더 쏠게요 그랬더니 이 순간에 이제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얌마 이거 총알값 비싸. 이거 너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돈 들어가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가드래요.
그 다음 날 있잖아요. 뭘 한 보따리 이렇게 뭐 산더미 같이 메고 오는데 딱 여는 순간에 총알이구만 총알. 실탄 수백 발하고요. 신형 권총 있죠. 그게 막 일곱 여덟 자루가 있더래. 그래갖고 이제 이발의 자부. 총기상 갖고만 총기상. 예. 네. 이발의 자부지가 도둑놈이니까. 너 이거 어떻게 된겨 그랬더니 아, 털어왔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순간에요 이발의자 아버지가 극찬을 했대요 가족. 아, 그렇지 범인이 드디어 물건 하나 발굴한 거네. 야 너는 타고난 너는 범죄자야. 범죄자야. 넌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한 거라. 우리 업계에 천재가 하나 등장한 네. 거야 신동이. 그래갖고 이때부터 그 이발의자 아버지가요 강도짓을 많이 하고 총을 권총으로 잘 쏜대요. 그래갖고 이때부터 차 사격 훈련을 받아가지고 거의 백발백중 있잖아요. 권총 사수 쉽지 않잖아요 교수님. 권총의 달인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때부터 이제 아들하고요 아버지가 야 너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서 금은방 좀 털어 막 이러면 세팅해주면 세팅해주면 이때부터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보석상 금은방 전당포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 있잖아요 은행 지점 있잖아요 옛날에 ATM 기계 없으니까 여기를 막 미친듯이 털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 통제 완전히 벗어났고요 연쇄 범죄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요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무장 강도 건수만 4건입니다. 이 둘이요. 아, 이 새끼 둘이서 예 했고요. 이 이외에 절도는 수두룩 하고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경찰 입장에서 자꾸 이제 무장 강도 두 놈이 총 들고 와서 깜짝대니까 경찰도 비상 걸렸을 거 아니에요. 잡히지면 그래서 수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배하는 과정에서 이 푸치하고 이바레즈가 범인일 것이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1971년 1월에요 경찰에 전격적으로 이들이 체포가 됩니다. 이게 체포될 때 그 머그샷이에요 교수님. 이게 머그샷이에요. 16285번이네. 잡혀가자마자 이제 그 푸치 어머니 아버지가 또 헌신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찾아와가지고 저희 아이들이요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좀 어려우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보석 신청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이 보석 신청을 해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발의자 아버지 어머니는 완전 쓰레기 범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안 나타나고요 푸치 아버지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발의자하고 푸치에 대해서 보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걸 보니까 이제 판사 입장에서도 그래 엄마 이런 엄마 아빠가 보증을 쓰면 석방해 주겠다 그래가지고요 바로 이제 예, 석방을 해줘요. 하고 나서 이제 또 저기 일주일 있다가 법원에 출두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있잖아 얘네들이 기차 타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교수님 이게 제일 무서운 게 기차 타고 도망가는 순간부터 연쇄살인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이제 아예 작정한 거죠. 예, 그래서 마르델 플라타라고요 일로 이제 기차 타고 도망갔고요. 이때부터 연쇄살인이 본격화됩니다. 그게 언제냐 71년 5월 3일인데요 자정경에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에 있는 비센테 로페즈라는 지역이 있대요. 여기 자동차 수리점에 침입을 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 수리점이 고급 차량을 주로 수리하는 데였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봤더니 얘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돈만 훔치려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이제 숙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점 사장이 거기 살고 있었던 거라 들어갔더니 남편하고 부인하고 생후 10개월 된 아기 있잖아요. 한 돌도 안 된 아기 셋이 살고 있었던 거라. 걔 들어가자마자 이제 남편이 너네 뭐야 그랬더니 푸치가 총 잘 쏜다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기차름씩 빠바방 쏴갖고 이제 남편 사살해버리고요. 그러다 부인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을 그냥 강간을 해버려요 둘이. 강간을 해버리는데 강간하는 과정에서 10개월짜리 아기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이제 요람 있잖아요. 거기서 막 총소리 나고 아빠 신음소리 나고 엄마 비명 지르니까 막 우는 거라. 그래갖고 이제 이 순간에 강간하다 갑자기 열이 받아갖고 푸치가 권총을 하더니 그 요람 있잖아요. 아기 요람에다 막 총을 여러 발 갈겼대요. 개새끼. 근데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있잖아요. 푸치 총에 안 맞아먹은 죽은 유일한 생존자야. 엄마는 이제 여자를 이때는 초기에는 안 죽이는 걸로 해갖고 여자는 그 부인은 강간하고 그냥 기절한 상태에서 냅두고요. 남편만 죽은 거네. 네, 남편만 죽인 거죠. 아이는 죽이려고 총 빵빵 쏘고 이제 나갔는데 딸내미는 정말 다행인 게 총알 한 발도 안 맞았대요. 피해갖고 부인은 이제 기절했다 깬 상태에서 이제 경찰에 신고했겠죠. 이렇게 갖고 이제 살아남은 내용이 1차 범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40만 페소를 이제 훔쳐가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 열 하루가 지났습니다. 71년 5월 14일인데요. 유명한 아주 나이트클럽이 있었대요. 여기도 현금이 많잖아. 그렇지. 그래서 밤에 또 침입을 한 거라. 들어갔더니 아까 저기 자동차 그 고급 자동차 정비하는 데는 40만 페소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200만 페소가 있는 거야. 그렇겠지. 이때 큰 돈이에요. 그 200만 페소를 이제 절도를 한 거야. 절도하고서 이제 그냥 조용히 나오면 되는데
이놈 새끼들이 나오다가요, 그 경비실을 이제 처음에 이제 기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땐 걸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경비실이 있긴 있었는데, 경비원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지 하고 나오다 보니까, 경비원들이 이러고 자고 있더래요. 그럼 나오면 되죠, 그냥. 나오면 되는데, 이 순간에 이제 푸치가 갑자기 이발해지한테, 야, 그냥은 못 가 그러더니, 갑자기 문을 활짝 열더니, 둘을 깨운 거야. 아저씨들 일어나봐 이렇게 깬 거예요. 깨자마자 건축으로 난살해갖고 둘을 직살시켜. 이 새끼가 예. 앞에서 수리점에서 한번 죽였기 때문에 그래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경비원 두 명이 잔혹하게 총을 맞아갖고 그것도 뒤에 사진 하나 힘들게 구했거든요. 진짜 일발필살이에요. 심장, 목 여기, 그러니까 눈 있잖아요. 여기 같이 맞으면 죽는 데만 싸갖고 두 명 사살합니다. 그러고도 10일이 또 지나요 교수님. 71년 5월 24일인데 역시 푸지하고 이바레즈예요. 비엔테 로페즈의 슈퍼마켓에 또 침입을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번에는 경비원하고 마주친 거라. 그러니까 경비원이 놀라갖고 니들 누구야 그랬더니 이 푸치가 지체 없이 있잖아요. 총을 뽑아가지고 이 당시 61세예요. 이 경비원을 또 여러 발을 쏴갖고 경비원이 또 즉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보관하면서 500만 페소 상당의 돈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때부터 더 다 대담해져요. 시체를 앞에다 두고서는 푸치가 그랬대요. 이바레즈한테 야 그래서 여기서 500만 페소 우리가 뜯었으니까 기쁨을 나눠야 되지 않아 그래갖고 양주 한 병 꺼내갖고요. 뜯어갖고 이제 처먹고 나옵니다. 그리고도 교수님 이제 그 다음 달로 넘어가요. 6월 13일 날인데요. 역시 푸치하고 이바레즈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 한 고속도로에서 이때부터 이제 막가기 시작하는데 16살짜리 소녀를 하나 납치해요. 이 소녀가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딱 쓰더니 둘이 싫고서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이바레즈가 운전하고요. 뒤에서 이제 푸치가 뭐 얼굴에다 총을 겨누고 이제 얘를 끌고 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누구였냐면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아니고요. 히치하이킹 성매매요. 아이였대요. 차 상대로. 예. 그래서 얘네가 무슨 생각이냐면 얘 쟤 납치해갖고 뭐 나쁜 짓 해도 찾을 사람 없으니까 제일 그렇지. 공격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숲으로 인근 숲으로 끌고 와서 차 안에서 성폭행을 하고요. 성폭행한 이후에 이제 푸치가 그랬대. 이바레즈는 가만히 있고 너 내가 너 풀어줄 테니까 우리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뒤로 돌면 너 총으로 쏴 죽을 거야. 빨리 뛰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녀가 알았어요 그러고 뛰어가는데 뛰어가자마자 다섯 발을 난사해버립니다. 어차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24일로 또 넘어가요 교수님. 여기서 이제 한 10일을 또 지나가요. 길을 가던 22세 한 여성을요 똑같은 방식으로 납치를 하는데 이 여성은 성매매 여성은 아니고요.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집으로 귀가하던 과정에서 재수없게도 얘를 만난 거라. 아이고야. 그래갖고 이제 차에 싣고 나서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그 소녀 죽은 데 있잖아요. 근처로 끌고 가서 또 강간을 한 다음에 또 너 가라 하고서는 빠방 싸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바레즈하고 푸치 사이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왜? 왜 그러냐. 푸치는 돈을 목적으로 둘이 범행을 저지를 때 얘는 푸치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꾸 하면 할수록 경찰이 우리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할 때마다 일발필살로 최소의 범행 기회로 많은 돈을 벌어야 돼. 푸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바레즈는 그냥 잡범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자 이거야. 걸리는 그날까지. 여기서 이제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런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나중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16세 소녀 있잖아요. 성매매 소녀하고요. 22세 남자친구 집을 가다 귀가에다 당한 여성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푸치는 반대했던 걸로 나와요. 진술에서도. 근데 왜 죽였어 지금? 일이 벌어졌으니까 자기들. 일단 일은 했는데. 벌어졌는데 얘네가 우리 얼굴 알잖아. 그래서 죽인 거고. 예, 그러니까 푸치 얘기는 뭐냐면 이바레즈 저 쌍놈 새끼가 난 강도만 하자고 그랬는데 지나가다 여자의 성폭행하자고 처음에는 뭐 인진금 뜯어내면 된다 돈 얘기를 하다가 성폭행하고 풀어주자고 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어쨌든 우리 얼굴은 봤는데 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살했다 이렇게 진술이 나와요. 이러면서 얘네 사이에서 이제 균열이 발생한 거죠. 이게 이제 폭발한 게 교수님 71년 8월 5일입니다. 두 달 지나서예요. 푸치하고 이바레즈가 그 아까 범행에 쓰던 세단 차를 몰고 가다가 이 당시는 또 보통은 이바레즈가 운전했는데 이때는 또 푸치가 했네요. 운전을. 요새 죽이려고 그랬어. 운전을 하다 갑자기 이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서 오던 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해요. 조수석 쪽으로 때렸구만. 맞아요 교수님. 정확하셔요. 예, 네, 빙고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바레즈 가면. 네 교수님이 예리하게 맞아요. 정확하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아버지가 또 깽이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이발해질 죽였는데 저 아버지가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부정사고로 위장한 거지.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꼬발릴 수 있잖아. 야, 우리 아들 죽었는데 저 새끼가 아들 죽인 것 같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얘를 어떻게 제거를 해야겠는데 총으로 쏴서 죽이긴 그렇고 그런 거라. 그래가지고 고속주행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 딱 오니까 휙 넘어가 버려갖고 조수석을 그냥 정면 타격을 해버린 겁니다. 이발해 죽이려고. 그래갖고 이제 차가 사고가 터졌는데 푸치는 뭐 거의 다친 거 없고요. 이발해즈는 완전히 차에서 떡이 돼버려요. 그래, 그러겠지. 그래갖고 이제 요걸로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게 아따, 진짜 무서운 놈이네. 무서운 놈이에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걸로 이제 유죄 판결까지는 안 났는데 검사하고 경찰에서는 이 이발해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자식 자꾸 성범죄를 저질러갖고 사람 인명피해만 늘리니까 이건 사람 새끼도 아니다 그래갖고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진술이 맞다고 보는 게 교수님 저기 앞에서 그 첫 범행할 때요. 그 차 정비센터에 들어가서 남편 싸 죽이고 부인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그 여성을 안 죽였거든. 안 죽였거든. 그리고 아이한테 총 쏜 거는 애가 너무 크게 오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웃이 할 것 같아서 긴급 조치를 한 것 같고 부인을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봤을 때 이게 거의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바레즈가 이제 상황하니까 푸치가 순식간에 혼자가 됐잖아요. 방법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얘 어떻게, 야, 씨, 어떡하지? 나 또 하나 또 데리고 다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래갖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요. 뭐 클럽에도 다니고, 그 다음에 약하는 데도 가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 뜰빵하는 하나를 또 찾아요. 그 이름이 누구냐? 액토르 소모사라는 애예요. 이 남자를 또 찾아갖고 공범을 하나 만들어서 똑같은 범행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냐? 71년 11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8월 5일날 이발해즈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쉬었다가? 예. 쉬었다가 이제 소모사하고요. 부에노스 아이레스 북부지역, 역시 북부지역인데 슈퍼마켓을 침입했는데 가자마자 또 50세 경비원을 또 맞닥뜨린 거라. 그 경비원 또 죽네. 근데 원래는요, 푸치도 이때부터는 야, 그래서 사람 많이 죽이는 건 덜하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없는 줄 알고 딱 들어왔더니 경비원이 딱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바로 그냥 총을 낭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경비원 또 즉사하고요. 그때 이제 소모사가 놀랐대요. 놀라가지고 야, 사람 죽이면 어떻게 그런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푸치가 또 당한 거야. 왜? 이발해즈 때는 사람 죽여도 키트키트 웃고 잘했다, 야, 이러는데 이건 막 깜짝깜짝 놀라니까 뭐 이딴 새끼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래요. 그래갖고 소모사한테 야 그냥 가자 오늘 텄다 그래가지고요 슈퍼마켓에 현금은 안 털고 그리고 이탈을 합니다. 가만히 못 있겠죠. 이틀 지납니다. 11월 17일 일요일날이요. 푸치하고 소모사가 심야에 고급 자동차 매장 있잖아요. 디스플레이에서 파는 매장에 침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9만 페소의 돈을 훔치고 이탈하고 있었어요. 이탈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경비원. 사무실에 경비원이 자고 있는 거라 그래서 또 아저씨 깨봐야 한다면 초초 빵빵 쏴서 죽여요. 쏘라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 경비원이요. 이거 언론에서 찾은 거거든요. 그 아르헨티나 언론사에 나와 있더라 기록이. 이 경비원이 이전에 가족한테 한 얘기가 있대. 이따 죽은 경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족한테 그랬대요. 야 내가 야간 경비원 하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 지역에서 어떤 미친놈들이 밤에 자꾸 현금 있는데 침입을 하는데 경비원만 총으로 다 쏴죽인대. 그래갖고 내가 나도 야간 경비원 하지만 나 무서워 죽겠다 이러고요. 부인 그 사람이 그날 죽은 거야? 네. 아이고. 출근하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예언했네 예언. 네. 그러니까 이게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에서요. 경찰은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경비원 세계에서는 유파다했대요. 야 이거 잘못하면 죄수 없으면 그날 죽는다. 경비원만 죽인 놈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파다한 거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경찰이요. 지금 아까 그 경비원이요. 가족한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경비원만 살해하는 연쇄살인범이 있다고. 사건이 터져서 경찰이 이제 그 자동차 매장에 출동했더니 유족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맞아 죽었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더만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경비원 맞아 죽은 거 많다며 그랬더니 그때 경찰이 벙쪄가지고 이게 얘네도 관할 구역이 나눠져 있대요. 부에노스아이레스. 공조가 잘 안 됐겠지 그때는. 그러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 경찰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한번 체크 좀 해봐라 그래갖고요. 이 주경찰 있잖아요. 나서갖고 좀 봤대요. 봤더니 많아 이게.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라 이것이 장난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수사가 대대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지났어요. 11월 25일 날 다찌라고 아시죠? 다찌? 유명한 트럭 회사잖아요. 다찌 차 우리 많이 타잖아요. 예. 그래갖고 다찌가 이때 잘 팔렸대요. 또 귀족 저 부유층한테. 예, 여기 또 현금 많겠다 싶어갖고요. 또 푸치하고 소모사가 여기서 침입을 합니다. 밤에. 침입을 해갖고 들어갔더니 150만 페소가 또 있더래요. 캐시어에. 이걸 훔치고요. 그다음에 권총으로 이제 경비원을 제압해서 2층 사무실에 집어넣어놨대요. 아이고 참.
집어 넣어놓고서는 이때 소모사가 그랬대요. 소모사는 야, 웬만하면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소모사는 평화주의자야. 그러니까 범행을 하는 건 오케이인데 사람 죽이는 건 나도 겁나 죽겠다 얘 이렇게 얘기했거나. 근데 이 새끼는 죽이잖아. 그래갖고 당시에 이제 푸치가 야 내가 안 죽일 거야 이번에. 네가 내한테 협조하니까 2층에 내차 그래갖고 묶어갖고요. 이제 손 묶인 거 보이시잖아. 이거 이게 유일한 피해자 사진에 흔들려고 했거든. 그래갖고 손 묶어서 2층에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50만 패도 뺐잖아요 캐시에서. 그럼 가면 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푸치가 소모사한테 야 나 잠깐만 위로 올라갔다 올게 그런 거라. 죽이러 가는 거. 너 왜 그랬더니 아이 풀어줘야지 이러고 거짓말하고 올라가고 가자마자 머리 저 관자놀이 있잖아 빵 싸버렸잖아. 대구수한데 뭐. 예 이래갖고 이제 해당 경비원이 또 즉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교수님 2월 3일인데요 이때 이제 그 마지막 범행이 저질러집니다. 왜 그러냐면 소모사가 있잖아요 이때부터 같이 범행하는 거에 대해서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무서운 거지. 자꾸 살인은 저질르지. 뉴스에는 막 나오지. 이제 나와요. 이때부터 아르헨티나 뉴스에요. 대서특필되기 시작했대요. 아까 얘기한 경비원 연쇄살인범.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얘도 이제 겁이 나는 거라. 그러다가 2월 3일 날이요. 푸치가 또 소모사를 설득해갖고요.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그 티그레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대형 철물점. 쉽게 얘기하면 월마트 같은 데 있잖아요. 공구 막 파는데 여기로 침입을 합니다. 마지막 범행을 진입하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경비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경비원을 또 작은 방에 이제 가둬가지고 제압을 해놓고요. 금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가 교수님 그 아까 뭐 200만 페소 막 이랬잖아요. 여기는 막 한 500만에서 1000만 페소까지 보관하고 있대요. 엄청 큰 데라. 그러니까 금고가 이따시만한 거예요. 금고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금고가 햄머로 뽀개할 수 있는 금고가 아닌 거라. 그러니까 이 순간에 내가 야 우리 비밀번호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어떻게 야 씨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서는 이게 둘이 이제 헤매기 시작을 한 거라. 이때 있잖아요 그 경비원이 아까 묶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걸리적 된다고요. 갑자기 푸치가 권총을 들고 가더니 열이 받아갖고 그 방에 가둬놨다고 그랬잖아요. 이분 이름이 마누엘 에베세도라고 58세 경비원이었는데 머리에다가 두 발 쏴갖고 그냥 즉살시켜버려요. 그러고 났더니 소모사가 화가 난 거예요. 소모사가 너 안 죽이기로 했잖아. 왜 경비원 또 죽여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푸치가 야 이 X야 지금 제가 우리 얼굴 봤잖아 신고하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된 거라. 안 돼 이 새끼야 하면서 둘이요 갑자기요 몸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금고 앞에서. 그러니까 둘이 싸운 거죠. 근데 왜 싸웠냐. 이 푸치도 격분했고요. 소모사도 열받아 버린 거예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데 죽이니까. 그러고 둘이 막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총 한 자루만 가져갔는데 이 총을 이제 푸치가 잡게 된 거예요. 죽였구만 또. 그 잡자마자 있는 탄창 다 전부 다 소모사에 쏴버립니다. 소모사가 맞고서 그 금고 앞에서 죽어버려요. 죽고 났더니 이게 그때 교수님 그때 쓴 그 권총이에요. 권총인데 얘 입장에서 허무맹랑하잖아요. 지금 황당한 게 뭐냐면 지금 경비원 하나 죽여놨지 소모사 죽었지 금고는 털지도 못하지 이렇게 된 거라. 이 순간에 얘가 경비원은 그렇다 치는데 소모사는요 지금 신원이 노출되면 자기도 잡히잖아요. 그렇지, 그래갖고 그거... 얘를 얻고 가려고 고민을 해봤는데 못 얻고 가지. 견적이 안 나와. 그래갖고 이 싸가지 없는 이 또라이 같은 놈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사고를 쳤냐면 거기가 공구 스토어라고 그랬잖아요. 토치 아시죠? 그러네. 뭔 소리야. 예, 토치하고 가스 있잖아요. 부탄가스하고 갑자기 들고 와가지고 누워있는 그 시체 있잖아요. 소모사 얼굴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이거를 2018년도에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영화에 재현한 거예요. 그 토치 가지고요. 얼굴을 완전히 있잖아요. 다 이렇게 돼지 있잖아요. 껍질 태우는 식으로 해서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양손팔 있잖아요. 이거를 이 손바닥을요. 벌어지게 한 다음에 아, 지문? 지문을 다 끄실러버립니다. 이렇게 하고 다 뭉갠 다음에 그러고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왜 그랬냐? 아시겠지만 얼굴을 뭉겨버리고 이 당시는 뭐 기계적으로 뭐 저 지금까지 DNA 이런 게 없으니까 얼굴 뭉겨버리고 손가락 뭉겨버리면 난 안 잡힐 거다 이러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터졌냐? 경찰이 출동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모사 얼굴 보고 경찰이 기겁을 했대요. 왜? 경비원은 여기 총알 맞아 죽어있지 범인 같은 새끼는 얼굴 다 뭉개져 있지 다 그냥 이거 갖고 고기 타는 내나 하고 있지 당황했는데 이게 옷을 뒤지는 과정에서요. 소모사 신분증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주머니 신분증은 또 놔두고 갖고 예. 멍청한 새끼. 이거를 이제 얘가 몰랐던 거예요. 푸치가. 그러니까 얘 소모사한 건 파악됐잖아요. 교수님. 그래갖고 바로 있잖아요. 형사대 출동해갖고 이때 그러면 최근에 소모사하고 어울리는 놈 누군지 딱 나오죠. 그렇지 맞아요. 그래갖고 가족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소모사가 죽었는데 저 아주머니 아들 소모사랑 누구 친해요 그랬더니 그 푸치란 놈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하나 말하죠. 그래갖고 그래서 걸렸구나 이 새끼. 예, 기동타격 때 출동해갖고요. 그 다음 날인 1972년 2월 4일에 정격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러니까 공범죽이하고 걸린 거구만. 이제 홍 맥랑에 잡힌 거 이것도. 그래갖고 이제 요게 이제 당시에 체포된 사진이고요. 그리고서 이제 바로 이제 그 교도소로 입관이 되는데 입감되는 과정에서 이제 재판이 바로 안 열려요 교수님. 바로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교수님. 여죄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 맞아요 교수님. 이걸 이제 재판을 일단은 이거 금고한 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검찰에서 있잖아요 스톱 이러는 거예요. 스톱하면서 뭐라냐 야 이거 사건 다 뒤져봐. 그럼. 이거 하나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있잖아요 아까 지금 체포된 게 72년도 했잖아요 교수님. 이때부터 교수님 8년을 수사를 받아요. 재판 안 받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요 1973년도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수사받고 있을 때요 7월 7일 날 있잖아요. 교도소에서 또 탈옥을 해서 또 성공을 해. 이놈 새끼가. 가지 가지. 도망갔는데 나가자마자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경찰이 쫙 깔렸을 거 아니에요. 금방 잡혔지 뭐. 그래서 3일 후인 7월 10일 날 검거가 됩니다. 이게 교수님 이 사건 있잖아요. 약간 웃고 있는 모습이 좀 웃기죠. 이게 재검거되고 나서요. 그 교도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아쉽다는 표정을 찍고 도라이, 있죠. 또라이에요. 그래서 재판이 열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거된 이후에 8년 만에 재판이 열립니다. 열리는데 요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이 푸치 관련된 사건이요. 아르헨티나 언론 지상을 계속 도배를 했대요. 당연하지. 예. 이 사건은 옛거 아니까. 이 사건은 옛거 아니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교수님. 아, 변호사 측에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얘 사건을 8년 동안 재판을 걸지 않고 왜 언론에 먹잇감으로 쓰냐. 이렇게 나와요. 이 당시에 교수님 아시겠지만 군사 독재 정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을 유도한다는 거 아니야. 예. 방향을 돌린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판을 질질 끌면서 이거는 팩트로 나와요. 지금 거의 그 아르헨티나 언론의 분석으로는 예 사건에서 이런 강력 범죄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치안을 더 강화해야 돼. 치안을 더 강화해야 되니까 불황자나 반체제 인사를 잡아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탄압하는 데 썼다는 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1980년 8월 4일 날이요.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총 11건의 중살인 혐의 아까 얘기한 공범 2명 중에 1명 교통사고 난 건 좀 제끼고요. 그건 증거가 좀 불충분해서 토치로 죽인 것까지 포함해갖고 그러니까 공범 1명에다가 그 여자의 2명 포함해갖고 총 있잖아요. 11명에 대해서 이걸 기소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강도전 예예 36건입니다. 이 당시 푸치는요 초기에 연쇄 살인을 자기가 저지르지 않았고요. 이바레즈 죽은 맞아요 이러는 거지. 맞아요. 뻔하지 뻔. 예, 그래갖고 이바레즈하고 소모사 있잖아요. 얘가 당한 거지. 나는 안 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나중에 슬슬 자기한테 몰리니까 뭐라 그러냐면 경찰과 검찰이 나같이 억울한 애를 불쌍한 애를 타겟팅해서 희극을 쓰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게 이제 1980년도에 재판 당시의 사진입니다. 일단 좀 늙었죠. 그리고 8월부터 시작된 재판이 총 한 4, 5개월 정도 진행돼서요. 1980년 12월까지요. 이 재판이 진행됐고요. 이 과정에서 오스발도 라포라고요.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그 범죄자 전문 정신의학자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신데 이분을 무려 몇 번을 만나냐? 25번을 만나요. 25번을 만나고 진단한 결과 부장판사에서 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을 했더니 사이코패스예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네, 전형적인. 그랬더니 또 푸치가 뭐라냐? 저 사람이 거꾸로 사이코패스라고 이렇게 또 주장해요. 그래서 판사들이 왜 그랬더니 저 사람 원래 듣보잡이는 산데 나 이거 25번 지가 검진한다고 해갖고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가 유명해졌지 저 정신 나가는 사람하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끌시끌했겠죠. 그래서 이제 1980년 11월 27일 날 있잖아요.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려요. 유죄 판결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나온 형선고에서 그 이따 이제 사형이 없어졌대요. 그 전에 했으면 사형이 됐는데. 아, 감형 없는 종신형. 예. 네. 그 전까지는 아닌가? 합산형 아닌가? 그러니까 교수님 70년 70년대만 해도요 사형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재수가 좋네. 이제 없어진 거야. 왜 군사 정부가 평화로운 정부로 바뀐다고 하면서 사형을 없애버린 거라. 그 특히 반체제 인사들 있잖아요. 너무 많이 사형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있잖아요. 연도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죽을 때까지 가석방 안 된다 말뚝 박아버리고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푸치가 또 뭐라냐 나같이 오리숙한에 누명 씌워갖고 서커스 공연하고 앉았네 이러고선 또 지랄지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철저하게 부정을 하면서 또 하나 이제 얘가 개긴 게 뭐냐면 경찰들이 날 고문했어요. 이게 군사정부 시대 아니에요 지금. 날 진실의 방에 끌고 갔고 날 두드려 패고 막 전기도 매기고 물고문을 했는데 그걸로 인한 자백이 어떻게 인정이 되냐. 이러고 또 인권 문제까지 막 제기를 한 겁니다. 전혀 안 먹힙니다. 왜 그러면 국민들이 분노해버렸거든요. 더 어이없는 건 뭐냐면 절도 사건은 다 순순히 전부 다 했습니다 인정하면서 살인에 대해서만 빡빡 아니라고 우겼던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푸치 집안은 이제 불행한 과정으로 갑니다. 왜 그러면 얘 키울 때 그 애정을 기울였던 할머니가요 바로 돌아가셔요. 충격 먹어갖고 쓰러지신 뒤 며칠 만에 사망하셨고요. 엄마는 돌아요. 죽었어요. 다행히 살아났어요. 실패해가지고. 다 실패했고요. 아버지 있잖아요. 그때 GM 자동차 수리 책임자 메인 제네럴 엔진 매니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잘리지. 올라갔는데 회사에서 나가라 그랬고 잘리고요. 그래 연산인범 아버지 잘리지. 그냥 잘렸대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부인까지 잘리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부인. 서로 이제 또. 예. 네. 그래갖고 바로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이제 엄마가 아들한테 편지 썼을 거 아니에요. 이때 또 편지가 이렇게 법원에서 공개가 됐는데. 뭐라고 썼냐. 아빠 당신이 엄마한테 잘 안 하니까 내가 엄마한테 잘해야 됐고 엄마한테 잘해야 되니까 내가 나의 삶이 아니야. 나 피아노도 싫어하고 옌병을 독일어도 싫어하는데 당신이 안 하니까 내가 엄마한테 잘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신 뭐라고 이혼을 해. 엄마를 버리나. 이런 거예요. 그 뭐라고 썼냐. 내가 혹시라도 가석방 되면 가자마자 네 죽일 거야. 이러고 편지를 보내요. 끝장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도 이후에요. 계속 가석방을 해요. 매년 시청합니다. 나 내보내달라고. 근데 여기서요. 이게 이제 2000년도에 중년됐을 때 푸치 사진이에요. 근데 얘가 실수한 게 뭐냐면 아버지한테 당신 죽일 거야 하고 편지 보내는 게 있잖아요. 절대 안 내보내지. 이게 얘한테 족쇄가 됩니다. 그 내보냈다 가서 실제로 죽이면 끝이지. 아, 끝장났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넘어오면서요. 70이 넘어갔잖아요. 너무 힘든 거야 지도. 그러니까 가석방 안 시킬 거면 나 사형시켜주세요 하고 사형청원을 시작합니다. 제발 좀 죽여달라고. 네. 진짜로 주사로 맞아 죽을 테니까 방법까지 합니다. 현재 푸치는요. 2024년 현재요. 남미에서 가장 오래 교도소 생활을 한 재소자로요. 기네스에 기록돼 있습니다. 51년. 네. 진짜 기네스 기록 들어가 있어요. 야, 51년이고요. 빵에서 51년이면 네. 이 새끼도 지긋지긋 오겠다. 네. 왜 그럼 20살에 잡혀갔으니까. 그래갖고 이 푸치 내용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는데요.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 합작으로 한 있잖아요. 엘 엔젤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더 엔젤이죠. 천사라는 영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여기 밑에 있는 이 영화인데 이게 이제 깐 영화제에서 초청작 될 정도로 잘 만든 영화래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저는 잠깐 그 저기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스토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건 봤는데 색감도 뛰어나고요. 되게 담담하게 잘 만든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화가 있잖아요. 잘 만든 영화라고 했다 요즘에 비난을 받는 게 이 푸치에 대해서요. 되게 그 미화를 시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름다운 배경에서 얘가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이코패스 있잖아요. 나쁘다는 비난보다는 얘 범죄성 타고난 애야.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애야. 이런 식의 미화시켰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좀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저기 대머리 빡빡 민 거 있죠. 이게 최근에 인터뷰한 실제 사진이에요. 부치가 인터뷰하면서 기자한테 뭐라냐면 2023년도 사진이거든요. 나 좀 죽여주라 그냥. 나 힘들다. 50년이 넘어갔는데. 더 살다 가야 돼. 네. 피똥 쌀 때까지. 네. 벽에 똥 바를 때까지. 그래서 어쨌든 그 제가 또 뒤에 좀 얘기를 안 했는데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팬이 엄청 많았대요. 잘생겨갖고 그래갖고 팬레터도 많이 오고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안 왔고요. 해외에서 많이 왔대요. 또라이들이 많아. 너무 잘생긴 자기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리버 피닉스 연쇄살인범 이렇게도 불려요. 리버 피닉스 아시죠? 옛날에 저희 때 되게 잘생긴 배우 있었거든요. 아르헨티나의 레오나르도 드카프리오 같은 연쇄살인범 이렇게 불리는 푸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염 교수하고 네. 오늘 6월 며칠이에요? 24일. 6월 24일 역사적인 날이네. 70만 구독자 아, 달성. 축하드립니다. 고생했어요. 교수님. 70만 구독자 달성 아니 오버. 오버. 우리 저 구독자님들이 충분히 주변에 홍보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나는 말까지 갈 줄 알았더니 한 일주일 앞서간 것 같아. 네. 오늘 70만 구독자를 채웠습니다. 고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294회입니다. 아, 벌써 300회까지 다 왔네. 예, 294회. 요거는 제가 경찰 들어가고 얼마 안 있어. 1년 뒤에. 아, 그래요?
일어났던 사건이네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물론 우리 관할에서 내가 한 사건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1983년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은 그 신문 같은 데 상당히 많이 났던, 그리고 제가 경찰 들어가자마자 이 얘기 꽤 들었어요. 아, 이걸요? 네. 다른 관내에서 야, 씨, 그 어마무시한 사건이 일어났대. 그때 그 들었던 그 사건이거든요. 네. 제 수첩에도 요 사건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예전 그 수첩에. 네. 1983년도입니다. 네. 8월 23일이에요.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오후입니다. 한여름이네. 네. 1983년 8월 23일 화요일 오후. 네. 서울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이 씨가 있어요. 이 씨. 그 당시에 47살의 여성입니다. 47살. 결혼한 저 분이겠죠? 네. 47살 먹은 이 씨 여성분이 네. 몇 시간째 지금 전화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걸고 또 걸고 걸고 또 걸고. 그게 뭐냐면 그게 누구냐면 네. 어머니 부모님. 아, 어머니한테요? 매일같이 어머니 아버지하고 안부 전화를 해요. 시집 갔어도.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사냐면 서울 성북구 장유동에 거주해요. 바로 위네. 예. 네. 그러니까 동대문 쪽하고 뭐 가까워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근처에 사실은 부모님하고 매일 전화 통화를 해갖고 안부를 묻고는 했어요. 시집 갔어도. 네, 네, 또 네. 부모님이 예, 그 당시에 73세로 동갑이에요. 아. 연로하시잖아. 네, 그리고 그 83년 그 즈음에 73세는 많으신 거예요. 예, 연세가. 예. 그러니까 아유, 그럼 저 매일같이 안부를 묻던 부모님인데 전화를 안 받아 한 10일 전부터. 말이 안 되지. 근데 이제 뭐 아무리 그래도 한번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내 동생이 뭐 여행 갔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전화는 받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 전화를 일체 안 받으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며칠 동안은 하루 이틀 뭐 이렇게는 외출하셨겠지. 네. 노인 두 분이 산에 가셨겠지. 경로당 가셨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넘겼는데 이건 너무 시간이 오래 가도 안 받는 거야. 10일이나. 이거는 뭔가 이상해. 그런 일 느낌. 같은 건 안 하셨어요? 응? 어르신들이 일 같은 게 안 하셨죠. 83년대 73세가 일하는 경우 별로 없었어요. 그치, 맞아요. 예. 제 기억에. 예, 완전 초고령이죠. 예. 예. 제가 경찰 막 들어갔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73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 이런 노인네들인데 그렇게 오랜 시간 집을 비울 일도 없고. 그러면 저기 그것도 같이 사는 사람 없어요? 아, 그 집에 이제 동생 부부가 살았어. 아, 동생이요? 동생 부부가. 그 동생 부부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이거 집에 직접 가봐야겠다. 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요. 네. 그러면 그 부모님의 집은요. 네. 성북구 장위동인데 네. 3층 집에 살아요. 3층 집이요? 예.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네. 지하 1층에는 전자기기 판매점이 있어요. 아, 세줬어요. 상가도 되는구나. 세줬어요. 예, 예. 1층은 아들 부부하고 13살 먹은 여자 조카. 예. 이 여성 입장에서 예. 중학교 1학년이죠. 예. 이렇게 살아요. 예. 외동딸하고. 예. 2층은 피아노 학원을 전면 쪽에 길 쪽 전면 쪽으로 이렇게 깐 나눠 갖고 아. 전면 쪽은 피아노 학원에 세를 줬어요. 피아노 그리고 이 안쪽 골목 예, 안쪽으로 예, 예, 예. 한 건물인데 쪼개 가지고 저쪽 밖을 보는 데는 학원. 가게로 준 거 이렇게. 예. 이 안쪽에서는 본인들이 살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3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반을 딱 쪼개서 예. 3층에는 1층에 살고 있는 아들 부부가 당구장으로 운영해요. 2층에는 피아노 학원을 줬어. 전면 길 쪽으로. 그다음에 지하에는 그 전자기기 대리점. 그리고 1층만 살림집같이 이렇게 다 써. 그리고 2층에는 부모님이 살아.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연락 안 되는 게 웃기네 이게. 그 이상한 거야. 상가. 그러니까 길 앞쪽은 경우, 예. 상가 사무실로 만들어서 임대하고 안쪽으로는 살림집으로 저 이제 이분들이 살고 있는 거고. 학원 가족들이. 있으니까 애들도 왔다 갔다 많이 했을 텐데. 아,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는 이제 그 두 사람은 네. 자기 이제 입장에서는 동생이지 동생, 네, 남동생이네요. 남동생은 39살. 네. 그 다음에 마누라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지? 그 올케죠, 올케. 올케네요. 올케는 올케. 34살.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다 장애가 있어요. 아~ 다리를. 소아마비 같은 걸로 다리를 못 써요, 둘 다.
둘 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네, 결혼을 네, 한 거고 네. 그리고 둘 사이에 중학교 1학년 여자의 조카가 태어난 그런 상태예요. 그게 이제 부모님 집의 구조가 그렇고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지금 다 안 받는 거예요, 다? 네, 다 안 받아 연락이 없죠. 그러면 또 가족 관계를 이제 네, 좀 살펴보면 네, 네, 네. 이 집이 상당히 식구가 많아요. 장남이 있는데 장남은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아, 이민 갔고. 캐나다로 네, 이민 가고 이민 본인이 장녀야. 예. 지금 47살 이 씨가 분, 예. 장녀. 그리고 외지에서 시집 가서 살고 있는 차녀가 또 있어. 아, 밑에 그 밑에 이제 차남이 누구냐면 당구장을 운영하는 장애인 부부. 아. 그리고 막내가 하나 있어. 어. 막내는 그 인근에 살고 있어. 어. 이렇게 가족이 된 거예요. 삼남. 삼남이 이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날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집에 네. 갔어. 네. 이렇게 연락이 안 될 수가 없어, 이거. 그렇지. 다시 집에 갔어. 네. 역시 인기척이 없어. 어. 아유, 도대체 안 돌아왔다는 거야? 집에 들어갔어. 집안 어디에도 가족들이 없어. 셋에 둘이면 다섯 명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씨가 느낀 거는 불안감 속에서 갔기도 했지만 그렇죠. 예, 아무래도 기분 안 뭔지 모르게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 얘기 경찰에서 진술했어요. 어. 뭔지 모르게 평상시에 우리 엄마 아버지 뭐 뵈러 갔을 때 그 집안 분위기하고는 다른 느낌이 왔다. 집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에 뭔가 오싹한 냉기와 냉기. 음습함이 온몸을 휩쌌다 이런 진술을 했었거든요. 야, 본능적으로 어떡하냐. 하여튼 집 안에 들어섰는데 뭔지 모르는 냉기가 네, 느껴지고 네, 네. 순간적으로 소름이 오싹 솟는 그런 현상을 겪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그 왔으니까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게 되겠죠. 네. 엄마 아빠 집이니까 막 둘러보고 하다가 문감방에 이제 들어갔다가 문간방에서 희미한 얼룩이 묻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아, 불그레한 얼룩. 붉은색 얼룩이요? 네. 네. 그게 뭐 핏자국인지 여부는 모르겠고. 네, 네. 그리고 그 얼룩은 그 옆에 있는 쌀부대에도 이렇게 얼룩이 묻어 있어. 불그레한 게. 옛날 쌀부대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무지하게 불길했다는 거야. 아, 자기 입장에서. 예, 예. 문간방에서. 예. 이거면 그 소름 끼쳐가지고 나왔대. 네. 후다닥 나왔는데 마당으로 나온 순간 이 씨가 이상한 걸 딱 보게 돼요. 뭐예요? 얼마 전까지도 이 멀쩡하던 마당. 네. 마당을 누가 팠다가 다시 덮은 그 선명한 흔적이 딱 남아있는 거야. 마당이 파헤쳐져 있고 파헤쳤다가 다시 덮은 것 같아. 예. 싹 골라놨지만 네. 표시나잖아. 나지 그건. 어. 뭔가 이상해. 이거를 본 순간 이씨 머릿속이 쭈뼛해졌어. 아, 야. 불길한 생각이 들으니까 예. 안 되겠다.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한 거야. 잘하셨네. 바로 해야 돼.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럼 지금 다섯 명이 없어진 거죠? 다 없어진 거예요. 다섯 명. 아버님 어머니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아들 내외 그 다음에 중학생 딸까지. 네. 자, 집안에서 뭔지 모를 냉기 음습함 네. 파헤쳐진 마당 파헤쳐진 마당 방 안에서 발견된 네. 붉은 네. 얼룩 10여일째 소식 두절인 가족 다섯 예. 명 예.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다섯 명이 어디로 가. 네,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관할서가 여기는 서울 종암경찰서. 아, 종암경찰서 있었죠. 서울 종암경찰서 형사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합니다. 네. 우리 매형이 종암서 옛날에 수사과장이었는데. 네. 종암경찰서 형사들이 일단 그 출동을 해요. 어. 그래가지고 뭐 형사들 나름대로 또 연락 많이 해보고 찾아봤겠지만 아무도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걱정되겠죠. 네.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강도 사건으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집안을 이제 곳곳이 수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신고자의 말대로. 그렇죠. 팠다가 다시 덮었다고 얘기하는 메꿨다고 하는 앞마당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형사들 입장에서. 예, 형사분들 그렇죠. 당연히. 물론 이제 그 안에 문간방에 붉은 네, 얼룩이 네, 뭔지 채취도 네, 하고 네. 쌀부대에서 채취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신고자가 얘기한 그 앞마당. 네. 그래서 수사팀이 논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파자. 어떻게 되냐. 파보자. 입회자 있으니까 네. 파보자. 그렇게 해서 마당을 파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 드디어 팝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형사들이 삽 가지고 와서 파요.
이런 경우에 뭐 포크레인 할 수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팔 사람은 형사들밖에 없으니까. 네, 네. 삽 가지고 파는데 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 발로 밟아갖고 삽 팔 때 이렇게 푹 밟아갖고 푹푹 퍼내면 깊이 들어가기 날이 삽날이. 네, 네, 네. 그러면 혹시 그 안에 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삽질을 한다 그러는데 삽질 일반적인 삽질 하는 게 아닙니다. 걷어내는 삽질. 아, 이렇게 슥슥 걷어내겠네요. 살살 퍼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네. 그 뭐 삽질 한다고 해서 푹푹 발로 이렇게 밟아갖고 푹푹 떠내는 그런 삽질 아닙니다. 안 되죠. 예, 그 절대 안 돼요. 예. 이렇게 살살 다 퍼내고 네. 한참 걸렸어요. 네. 하다가 아이쿠 하는 소리가 들려요. 형사들 아.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이고 이럴 수가 안개를 이런 소리가 들려요. 형사 네. 한 명으로부터 네. 그러면서 거기서 툭 튀어나온 게 시신 항구입니다. 누구예요? 10대 소녀. 아유, 그 조카입니다. 조카 중학교 1학년 그 여자의 시신이 제일 먼저 툭 튀어나옵니다. 자지러진 거죠. 네. 형사들이. 네. 그러면 얘 게임 끝났어요. 네. 그 밑에 또 있다는 얘기예요. 네. 시신 꺼내서 부직포 깔아놓고 덮고 덮어놓고 또 살살 파죠. 그 밑에서 또 나오죠 시신.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 시신 밑에서. 그 다섯 분이 다 거기. 부모님 두 사람, 네. 동생 부부. 네. 네 구의 시신이 그 밑에서 더 발견이 돼요. 총 다섯 구가. 그러니까 마당에 쫙 깔아놓으니까 아버지가 가장 마지막, 네. 엄마, 그 다음에 그 자기 남동생, 올케, 조카 이런 순. 죽인 순서는 없구나. 줄줄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거주하던 모든 가족이 사망한 겁니다. 잔인하다. 이거 보고 있던 그 이 씨, 신고자 이 씨는 현장에서 기절했다고 그래요. 기절하지, 뭐 이게 면정신이 있어요, 이 상황이. 기절했다. 가족이 몰살당했는데. 당연히 시신은 즉시 부검으로 갑니다. 아, 예. 부모님, 동생 조카, 동생 부부, 뭐 조카 다섯 명 다 부검 이제 갔는데. 네. 근데 공통점이 나왔어요. 뭐가요? 다섯 사람 모두 후두부에. 예. 후두부에 또 앞에 이마에. 예. 둔기에 맞은 흔적이 둔기로. 발견이 됐어요. 예. 그러면 앞에 머리 뒷머리에 망치 둔기란 망치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로 맞은 흔적이 발견됐다는 얘기 바꿔서 얘기하면 타살이에요. 네. 그리고 둔기는 거의 타살입니다. 머리에 난 네, 거는 네, 네. 죽인 거죠 누가. 네. 그리고 그 시신은 이제 그 당시 8월이잖아요. 네.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많이 됐겠네요. 그 더운 기온 때문에 상당히 부패해 있는 상태. 네. 그러면 시간이 꽤 된 걸로 추정이 되겠죠. 네, 네. 부패 상태를 가지고도 사망 시간을 추정하니까요. 네, 네.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자 이제 이거 큰일 났어요. 아 난리났겠다. 일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네. 다섯 명이 다 죽은 거 다 죽은 거. 이거 어마무시한 사건이에요. 이거. 이거 뭐 뉴스에 도배했겠네. 이거. 도배했습니다. 이거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네, 아니 그러네요. 도배했겠네. 이때 막 나 촛발일 때인데 난리 났었어 서울에서. 대형 사고 났다고. 비상 걸렸겠네 이거는. 비상 걸리고 난리 났어요. 네, 네. 대형 사고 났다고. 예, 예. 살인 사건 엄청 큰 거 났다고 난리 났었거든요. 예. 자 수사 들어가요. 예. 누가 왜 죽였을까? 그렇죠.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예, 예. 다섯 명 모두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만한 이유가 있을까? 그러네요. 일가족 전체를 예, 몰살이라고 예, 몰살. 몰살인데. 몰살할 이유가 있을까? 어. 채권 채무 강도는 아니야 이거 절대로. 그런 거 보신 적 없잖아요. 몰살까지는 교수님도. 이거는 있다면 원한 가능성밖에 없어. 원한. 그 집안에 씨를 말려버리겠어. 그러네. 이런 예, 원한 예, 아니면 예예예. 예, 예, 예. 이렇게 일가족을 다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일가족 다 죽일. 그럼 13살짜리가 무슨 돈 관계야. 관계가 없겠잖아. 예, 예. 그리고 장애인으로 있는 분들이 무슨 그런 뭐 남한테 원한지고 뭐 그렇게 했겠어? 네. 또 강도라면 금품이나 강취하지 그렇게 사람을 죽여갖고 수고스럽게 땅 파고 다섯 명을 나란히 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 채무, 강도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일가족을 몰살했다는 개념에서 볼 때는 면식범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식범. 예. 예. 그렇게 이제 경찰이 추정을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또 나중에라도 헛다리 짚을까 봐 네. 강도 가능, 강도 살인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아, 강도 때. 예. 그래서 다방면으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거는 이제 건물주라 그러신 건가요? 그 노 부부가 건물주예요. 건물주. 아,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배제하지는 않았대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아까 조금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 두 사람이 상당히 부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 두 부부가. 예. 그래서 수사는 두 갈래로 이제
이제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인근에 있는 불량배. 예, 네, 불량배. 그다음에 동일수법 전과자. 예, 네, 전과자. 이건 뭐 공식이죠. 네. 이런 사건 나면 그 지역에 유사수법 전과자 있는 놈들은 무작정 조사받아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족 간의 불화. 아, 그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형제가 재산 다툼 여러 명이다 보니까 형제가지만 하니까 특히 재산 다툼. 네, 네, 네. 그래서 요 두 갈래로 수사를 특정을 했어요. 수사 방향. 아, 그러니까 외인하고 내인하고 이렇게 본 거네요. 그래서 한 팀은 외부 요인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뭐 불량배 동일수법 전과자 쪽에 집중하고 다른 한 팀은 가족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 수사하는 겁니다. 아, 예, 예.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다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 그렇죠. 자체단. 그쪽에 포커스를 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외부 요인 집중하는 수사는 이제 빼고 가족 수사가 보다 가능성이 더 많아 보였고 면식범으로 보였으니까요. 예. 가족 수사 한 신고자 당연히 제일 많이 조사받아요. 예. 신고자가 제일 많이 조사받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없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차녀 있었는데 그거는 저 멀리 떨어져 살으니까 그 차녀는 알리바이만 성립되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아주 먼데 가 계신가 보네. 네, 그러니까 장남은 캐나다가 있으니까 캐나다 얘기도 안 되고. 안 하고, 예. 그러면 이거는 신고자 아니면 막내잖아. 막내밖에 없네. 둘 중에 하나잖아. 네. 신고자 아니면. 인근에는. 그 인근에 거주하는 막내는 그 동거녀하고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동거녀하고 살고 있었대. 아, 동거녀하고요. 네, 그 인근에.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아무래도 신고자는 신고를 했으니까 막내 동생이 가장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인근에 사는. 예, 예. 막내 동생이.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중심을 두고 가족들의 당일 알리바이를 전부 다 탐문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 네. 탐문 중에 탐문을 이제 쭉 해요. 자, 신고자 주변. 아, 그렇죠. 사람들한테 쭉. 네. 조사해 해보고 또 이 저 막내가 있는 그 사는 주거지 네네. 주변을 또 쫙 주변 사람들한테 수사를 해요. 그 과정에 신고자는 신고자를 조사하는데 이 막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막내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알아보니까 그 막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얘가 동거녀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정작이 뭐 근거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관심들이 없어. 아, 예, 예. 막내 쪽은. 예, 막내 쪽은. 그래서 그쪽에서는 영양가 있는 걸 못 얻었어. 예, 예. 미치겠는 거지. 어. 또 한 팀은 이 지금 부모들의 시신이 발견된 그 주변. 네. 상가 주변이잖아.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범인이 왔었으면 범행하고 나가는 걸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시신 그대로. 그래서 그 주변 탐문을 좀 집중적으로 했어. 예. 그 과정에서. 예. 하나의 좋은 목격자가 하나 딱 나와요. 뭐가 나온 거예요? 금은방을 그 인근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김 씨인데 네. 김 씨가 어? 나 뭐 본 거 있어요. 어. 뭡니까? 네. 형사가 물어봤겠죠. 네. 그랬더니 그 막내 그 집 막내 있잖아요. 그 집 막내가 얼마 전에 뜬금없이 네. 인부들 두 사람을 데리고 오더니 네. 마당을 파더라고요. 인부를 데려와서요? 인부를 데리고 와서 시점이 그럼 그때랑 비슷해요? 그 시점이 부검 결과 등에 의해서 사망했을 때로 추정되는 그 시점 그 즈음이야. 역산에서. 그러니까 저 열흘 내외. 예예예. 예, 예. 그 즈음에 그 집 막내가 검은빵 하는 그분이 그러는 거야. 그 집 막내가 인부들 두 명 데리고요. 그 오더니 마당을 막 팝디다. 이 얘기를 했어요. 형사들 뭐야 띵하지.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이거. 마당 판 놈이 시체 묻은 놈이지 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장남 캐나다. 예. 차녀는 멀리 지방. 멀리 지금 한 사람은 신고자 여성. 예. 그리고 이거 막내 하나 남았잖아. 자, 또 그 장애가 있는 아들 부부는 죽었고. 그러니까 경찰이 그렇지 않아도 이 막내를 의심을 하고 있어서 그놈 동거녀하고 살고 있는 그 주변 가서 탐문 연락했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예, 예, 예. 까까한 지경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 얘기를 여기서 들은 거예요. 이쪽 탐문팀이. 예, 예, 예. 요 탐문팀 아마 상 받았을 거예요. 예. 중형 원장을 만났네요. 제대로 탐문한 거잖아요. 그럼 파신 분들은 그냥 그냥 자 이제 그거 보자고요. 예. 그 이제 당연히 그 막내 이가를 데리고 왔겠죠. 예. 그 인근에 나는 이 경찰이 데리고 왔어요. 예. 너 마당 왜 팠어? 예. 이때는 아마 경찰이 어느 정도 감 잡았을 거야. 뭐 있었겠죠. 너 마당 왜 팠어? 네. 새끼 우물 주머라더니 그거요. 아버지가 배수로 공사를 조만간 할 거라고요.
땅 좀 나한테 파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인부들 불러서 그거 파준 건데. 아, 이렇게 배수로 공사하려 했다. 어, 아버지가 자기한테 부탁했대. 배수로 공사한다고. 네, 네. 야, 인부 불러서 땅 좀 파. 그래서 자기가 인부 불러다 판 거래. 네. 야, 이 누나가 그 집에 전화 걸다 안 돼갖고 다시 찾아갔다가 안에서 나오는 그 이 막내 만났었다고 그랬잖아요. 전날. 네. 그때 여행 갔다고 그랬잖아, 부모님. 여행 갔다고 그랬지. 이제 그 얘기 경찰한테 했거든요, 네. 누나가. 네. 그래서 그거 물어봐요. 야, 가족들 지금 5명이 다 사망했는데 너 왜 이 일 전에 네 누나한테 부모님 여행 갔다고 거짓말했어? 이건 당연히 경찰이 추궁해서 물어보겠지. 그렇죠. 예, 예. 너 이 새끼야, 뭐, 이미 죽은 지가 언젠데 이 새끼야. 네. 이 일 전이라고 네가 얘기할 때쯤이 이미 그 이전에 죽어갖고 묻혀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너 이 새끼야, 이틀 전에 부모님 여행 갔다고 왜 거짓말했어? 아니, 여행 간 줄 알았는데요. 말이지 그게. 그냥 아, 안 계셔서요. 저도 그냥 여행 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요. 누나한테 그냥 아, 여행 갔어 이렇게 말한 거래.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야, 가족들은 전부 다 10일 전에 사망한 걸로 부검 결과. 그렇죠. 10일 전에 사망한 걸로 확인이 됐어. 네, 10일. 어. 배수로는 너 그 뒤에 봤거든. 그렇죠. 죽은 거보다 그 뒤에 봤거든, 그 이후에. 그리고 아버지는 없었잖아. 어. 그리고 어, 모든 시신은 전부 다 잠옷 입고 있어. 그럼 자다가 죽은 거야? 네. 아버지만 알몸이었어. 이게 근데 무슨 여행을 간 마. 너는 이미 네가 여행 갔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저 땅 속에 있을 그렇지, 텐데 땅이. 무슨 여행을 간다고 네 여행 갔다고 얘기를 했마. 너 이거 말이 됐마? 이 맥했지. 꽉 맥했지. 이 새끼 할 말이 별로 없어지는 거지. 네. 더더군다나 이제 이놈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일날 알리바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네. 자기 함정을 스스로 팝니다. 어떻게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놈이. 제가요, 이제 8월 12일 날인데요. 밤에 10시경에요. 2층에 있는 안방에서 제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신문을. 근데 아버지가 망치로 갑자기 저를 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망치를 내가 딱 뺏어갖고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거 하나 인정한 거예요. 아~ 처음에는 아버지 죽인 것만 인정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아버지를 죽이고요. 1층으로 내려와 보니까 4명이 다 죽어 있었어요. 어. 즉 말하면 뭐냐면 아버지가 1층에서 4명을 다 죽이고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아버지 그 망치를 뺏어서 아버지를 죽였다 이거야. 예. 그러고 나니까 시신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묻었다 이 예. 소리야. 예. 첫 진술이 그거예요. 예. 첫 진술.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하면 아버지가 다른 가족은 다 죽이고 이제 그랬다고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해서 죽였다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말이 바뀌어요. 역시 아버지만 죽인 거는 똑같은데 처음 진술할 때는 나를 죽이려고 해서 망치를 뺏어서 아버지 죽였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두 번째 번복할 때는 조카를 죽이려고 그래서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조카를 죽이려고 해서 얼떨결에 내가 그걸 뺏어갖고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서워하고 1층으로 내려와 보니까 형 가족도 다 죽어 있었고요. 이렇게 진술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 압력 판 거예요. 조카고 조카는 살아있잖아. 그럼 이 얘기에서. 그죠. 그 형사가 이제 다시 물어봐요. 이제 기가 차. 그렇죠. 네. 이러면 조카는 안 죽어 있어야죠. 안 죽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첫 번째 함정. 네. 두 번째 이제 네. 그 형사가 아무런 짓도 안 하면서 네. 물어봐요. 아버지가 어디에서 조카 죽이려고 그랬어? 네. 그랬더니 조카가 자던 방에서요. 네. 이렇게 대답했어. 네. 너 조금 전에 네. 아버지 죽이고 1층으로 내려오니까 형가족이 죽어있을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조카방도 1층이고 네. 1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일도 있냐 이 새끼야. 네, 네. 여기서 뺏겨버렸네. 말려버렸네. 그리고 조카가 살아있잖아. 살아있어야지. 살아있죠 지금. 여기서 말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얘 이름을 얘기할게요. 이 막내가 이름이 이호성입니다. 이호성이요. 근데 이호성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에 야구. 야구 선수 이호성 살인 사건 예, 있었죠. 예, 예. 그 이호성이하고는 다릅니다. 예. 이호성입니다. 예. 이 사건이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호성이가 살해한 게 됐는데요. 아이고. 이 전모를 좀 볼까요? 말도 안 된다 이건 진짜. 참 여의가 없더라고요. 얘가 제일 말썽쟁이에요, 이호성. 아 집안에서요. 다섯 명. 막내인데. 네. 이 새끼 공부를 못해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특별한 직업도 없어요. 아, 그냥 노동일 뭐 이런 거 용역회사 같은데 전전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당시에는 동거녀가 35살이에요. 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네. 35살 그 먹은 그 임씨. 네. 이 동거녀를 만나갖고 장유동에서
동거생활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살고 아버지 집에 왔다 갔다 가. 예, 그러네. 형편이 어려울 수밖에요. 예. 일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수시로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았어요. 부모님은 부자잖아요. 예, 생활비 좀 달라. 수시로 지원을 받았어요. 자, 너무 자주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니까 이게 사이가 안 좋아. 안 좋았지. 당연히 부모님도 이제 지겹지 않게 오면 돈 달라고 그러니까. 예, 예, 예. 내가 은행이냐 그러잖아. 왜 대체로 네. 엄마한테 가서 나도 참 우리 엄마한테 손 많이 벌려가지고 내 현직에 생활하면서 그때 월급이 뭐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되죠.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정말 뭐 네, 친구들 한번 왔다 가면 술 한 잔 먹고 나면 빚져갖고 맞아요. 월급 그러면 겨우 생각해 이제 수유동이 우리 엄마한테 쫓아 열악했어요. 엄마한테 가서 용돈 달라 그래서 받고 손바닥 벌리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하도 자주 가니까 그러시더라고. 너는 내가 은행으로 보이냐? 그렇지, 부모님. 은행으로 보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 거 생각이 나는데. 아 근데 교수님하고 얘는 버전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너무 이제 이게 비전도 없는 놈 새끼가 맨날 손 벌리고 그러니까 네.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건 버전이 틀리지.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제 부모가 지원 다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정인찰이라고. 네, 정인찰. 여기서부터 이제 이호성이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이 사건이 나기 한 달 전쯤에 한 달 전쯤에요. 네. 한번 밤늦게 찾아가요. 네. 가서 대문 막 발로 찹니다. 네. 안 열어주니까 뭐. 술 먹고 막 가서 대문 막 발로 차고 막 그러면서 소란을 막 피워요. 네. 그때 이제 그 과정을 본 이웃 주민들 진술을 봤겠지. 들어보면 예, 예. 다 봤어요. 예, 시끄러운 이놈이 대문을 막 발로 차고 욕설을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다는 거야. 뭐라고요?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노친네야. 지 엄마 아버지한테 그런 거야. 막 가는구나. 야, 이 노친네야. 죽을 때 그 많은 재산 다 짊어지고 갈래? 자식이 힘들다는데 말이야. 응? 미리 좀 나눠주면 안 되냐? 이거를 밖에서 소리 지르면서 발로 막 차면서 그랬대요. 미친놈이네. 이거 완전히 또라이에요, 또라이. 뭐 이거 이웃 주민들이 다 본 거예요. 맡겨놓은 돈 있어. 네, 그래? 경찰이 그 맡겨놓은 돈이냐고. 잘 키워줬으면 됐지. 이런 거를 한 달 전에도 한 게 있었대요. 에이. 그리고 이제 이 신고자 누나나 이 가족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이호성이가 평상시에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장애인 네. 아들들이 네. 아들하고 며느리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장애인이다 네. 보니까 벌이가 없으니까 3층에다가 당구장 내준 거 아니야. 오르내리면서 당구장 하라고. 아픈 손가락이 이제 부모님. 그래 아픈 손가락이 이거 데리고 있는 거지. 네. 근데 얘는 이 막내 이 새끼 이호성이는 네. 그 둘째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재산 다 물려줄 거라고 의심을 했대요. 누나 저 부대 두고 봐라. 나는 이렇게 사는데 말이야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그 둘 저 차남 저 형만 말이야 껴안고 거기 저 며느리하고 같이 데리고 살면서 당구장도 주고 고기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끼고 사 있는데 재산도 하면 나중에 다 그 사람 줄 거야. 그냥은 저 캐나다 갔으니까 안 줄 거고 누나 두 명은 시집 갔으니까 안 줄 거고 나는 지금 이런 상태고 뭐 이러면서 의심을 엄청 했어요. 따지고 그리고 수시로 그런 얘기 했다는 거야. 장애인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막 이러면서 따졌대요. 불성실한 걸 남 탓을 해 그래. 그러니까 이놈은 사는 방식이 그러한 네, 놈이에요. 예, 예, 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었어요. 교수님 뭐 딴짓거리 했을 거 아니에요. 얘는 네. 수년 전에 용역회사, 뭐 노동 같은 거 이런 네. 용역회사 같아요. 네.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네. 노름에 빠졌어요. 아, 그렇지. 네, 노름에 빠져들어가지고 도박한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내가 생각할 때 83년도 15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그 집 한 세 채쯤 될 건데. 큰 돈입니다. 근데 500이면 조그만 집 샀는데. 아, 그럼요. 500, 네. 600에 네, 전세. 맞아요. 제 기억나요. 집 샀는데. 네, 조그만 집 샀어요. 어릴 적에. 82년도에 내가 전세 한 150만 원짜리 샀나? 500만 원짜리 샀어요. 500을 샀어요. 샀어요 알아요. 집을. 예, 근데 그때 1500만 원 노름빚을 진 거예요. 아, 미친놈 진짜. 노름빚을 진 거예요. 자, 이 새끼가 20대에 그렇게 큰 빚을 졌으니 지가 갚을 능력은 없잖아. 어떻게 갚어. 그러니까 의존할 수 있는 건 아버지밖에 없어. 네. 아버지는 재산이 많잖아요. 네. 그래갖고 술에 취해서 그때마다 수시로 아버지한테 들락거렸대. 돈 달라고. 돈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공갈치기도 했어요. 네. 빚 안 갚아주면 어차피 난 죽으니까 사채업자들이 와서 나 죽인대. 어차피. 어차피 난 죽으니까 그러기 전에 내가 미리 죽을게요. 차라리 내 자살할게요.
이러면서 부모님한테 겁주고를 했대요.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1,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갚아줬어요. 어. 200만 원을 갚아준 적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의껏 해준 거야. 성의껏 해준 거지. 그때 200만 원 작은 돈 해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200 아니에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은 지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왜 안 주냐 이거지. 저 내 5분의 1 지분 내놔야 되는데.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여유가 있는데 자식이 이렇게 힘든데 미리 나눠주면 안 되냐. 내가 좀 미리 좀 달라는데 왜 안 주냐. 어차피 나한테 나눠줄 거 아니냐. 네. 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실상 이 노부부의 집은요 건평이 한 100평 된대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시가로도 한 10억 원 가까이 갔다고. 입지가 좋은 건물 같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도로 옆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부자는 사실이죠. 네. 거기다가 얘가 이 이호성이가 왜 돈이 그당 그 쯤에 더 절실히 필요했냐면 수년 전부터 연상의 임씨를 만났잖아요. 경제적 능력 없는 네, 네. 그 동거하고 있으니까 목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생활비 써야 되니까. 목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돈 안 주고 깽판 쳐도 안 주잖아. 네. 그러니까 8월 13일 날 이제 사건 전모로 네. 들어갑니다. 네. 8월 13일 날 자정즈음에 네.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 이효성이가 담을 넘어서 집 안으로 집. 아 문 열어주니까 담을 넘어가지고. 담을 넘어서 집 안으로 참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사용하던 원래 지가 이제 그 집에 있을 때는 사용하던 방이 있을 거 아니야. 네네.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공식적으로 네, 네, 네. 부모님이 데리고 있을 거 아니야. 네, 네. 지가 사용하던 방으로 들어가요. 자정 넘어서. 네. 그래갖고 소주 한 병 들고 가서 거기서 소주를 마셔요. 그리고 거의 날밤을 꼬박 샜어요. 네. 이때부터 계획한 걸로 보여요. 8월 14일이 됐어요. 네. 05시경 돼 새벽. 새벽에. 네. 2층 안방으로 갑니다. 네. 2층 안방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계시겠죠. 아버지하고 어머니 있잖아요. 예. 이제 술이 좀 꼬랐어. 한 병 먹고 날밤 꼬박 새면서 소주 한 병 먹고. 새벽 5시에 탁 가서 안방에 가서 아버지 깨워. 아버지 깨워가지고. 뭐 할 말이 있다 아버지 얘기 좀 하자 엄마 자니까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1층으로 내려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방에 있어 1층 네네네. 아들 내외에도 자고 있고 이제 그 주방에 있을 거 아니야. 네. 뭐 밥은 해서 먹어야 되니까 1층 그 주방에서 딱 앉아갖고 아버지한테 돈을 요구해. 아버지 돈 좀 주십시오. 어차피 이거 미리 나한테 주실 거니까 미리 좀 주세요. 네. 요구했어. 아버지가 기가 차지 이렇게 딱 쳐다보고 그렇죠. 한심한 놈이잖아. 네. 새벽 5시 꼭지 새벽에 네. 입에서 술 냄새 폴폴 풍기면서 겨우 한다는 짓이 아버지 깨워갖고 할 말 있다고 1층으로 끌고 내려와서 앉아갖고 돈 달라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욕도 안 했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일어나서 2층으로 올라가 버려. 할 말이 없다는 얘기네. 너 같은 놈하고 네. 뭔 얘기하냐. 뭔 얘기하냐. 얘기. 맞아요. 2층으로 딱 올라가 버려. 네. 네. 이때 이 새끼가 이건 계획 같아요. 아. 신발장에 망치가 있다는 걸 알아. 어. 바로 신발장에 가서 망치 딱 들고 2층으로 올라가는 아버지 따라 올라가. 아, 아이고 어떻게. 그리고 아버지가 아유 미친 놈의 새끼 정신 나간 놈. 어. 다시 누워. 어. 자다 깼으니까 누우려고 딱 하는 찰나에 그냥 까버린. 아유. 세 번 때렸습니다 머리를. 예. 즉사입니다 즉사. 즉사하셨겠네. 거기서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어. 그리고 엄마도 깜짝 놀랐겠지. 예, 자다가 예, 깨가지고 예, 예. 그 엄마도 같이 될 뻔. 아유. 망치로. 그러니까 순식간에 2층 안방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망치로 살해. 아버지 어머니 바로 살해당한 거예요. 예, 살해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망치를 들고 예. 다시 1층으로 뛰어내려갑니다. 예. 1층으로 가서 1층도 이제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어요. 아. 1층에 큰 방에서 그 다리 저는 그 네, 소아마비 네. 형이 자고 있어요. 예, 예. 혼자 자고 있었어요. 네. 그 형을 그대로 그냥 잠자는 형을 그대로 그냥 망치로 때렸어요. 그냥 당했겠네요. 뭐. 그냥 자다가 그냥 그 네. 한번 덤벼보지도 못하고 억억 하고 사망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바로 건너 그 큰 방 건너방으로 가요. 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형수하고 조카가 네. 거기 자고 있었어요. 네. 같은 방법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도 때렸어요. 아유, 어떡하냐 이거.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2층에서 어머니 아버지 1층으로 뛰어내려와서 형, 네. 형수, 네. 조카 네. 순식간에 5명을 그냥 눈 깜짝하는 사이에 살해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는 지도 살해해놓고 답답
답답해졌어. 그 다섯 명이나 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 어떻게 처리를 해 이거? 후에도 예, 못 알아듣지. 예, 예, 예. 하루 동안 거기 앉아서 시신 방치한 상태. 아, 집안에서요. 어떻게 할까? 시신 처리. 결국 이놈이 생각해낸 게 네. 마당에 묻자. 메고 나가다가도 걸리고. 아니, 이게 다 걸릴 것 같다. 되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더듬어 다섯 구잖아요. 이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마당에다 묻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네. 최모 씨라는 30살짜리 그 다음에 김모 씨라는 29살짜리 뭐 친구처럼 지내는 두 명이래요. 친구예요. 다 무지개 무지개. 네네. 요 두 사람을 불러요. 그래갖고 야 우리 집 그 마당 배수 공사를 좀 해야 하는데 네. 좀 도와줘. 일당 줄게. 네네네. 그래서 불러가지고. 두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정원을 2m 깊이로 파괴합니다. 아, 혼자 파기 그러니까. 예, 2m 깊이로 팝니다. 예. 파괴합니다. 깊이 판. 이거를 금은방 안에 김 씨가 봤던 거예요. 아, 예. 이거 안 봤으면 이 사건 계속 꼬일 뻔했어요. 그러네. 자, 그리고 당일날 예. 이제 공세시경에 아버지 시신을 먼저 매장을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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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순서대로죠 뭐. 네. 그 위로 나머지 시신들 차곡차곡. 예, 아버지 제일 먼저 죽였잖아. 예. 아버지 제일 밑바닥. 예. 어머니 그 다음. 예. 그 다음에 형 죽였잖아. 예. 형수, 예. 조카. 조카가 맨 위에 있는 거죠. 제일 먼저 발견됐잖아. 2m 깊이로 파가지고. 그러니까 포개인 거예요 시신. 참 어렵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새끼 얼마나 치밀하냐면 이게 네. 이거 망치로 때렸으니까 비산열이 얼마나 좋았어. 얼마나 많았겠어. 이게 피가 난리 났겠지. 온 벽이 예. 피축임 현상이 예. 일어났겠지. 하루도 방치했고. 이거 안 되겠다. 도배를 생각해요. 어. 그래서 도배합니다. 지가. 지 혼자요? 이게 일용직 노동도 하고 해가지고. 아, 했으니까 지가 기술이 있겠네. 그래서 혈흔을 지우려고 도배를 새로 시작을 해서 예. 도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집안에 있던 금고. 예. 이 금고에서 열어요. 예. 거기서 폐물. 어. 그다음에 토지. 관련 뭐 또 가옥 관련 문서. 그렇지, 토지 문서. 그러니까 집 문서라고 그러죠. 예, 예, 일반적으로. 문서, 예. 땅 문서, 집 문서. 예, 예, 예. 요거 다 챙기고요. 예. 수표도 제법 많았어요. 예. 현금도 많았어요. 어. 그 다음에 통장, 은행 통장. 요거 딱 훔쳐요. 지가 목표한 건 다 했네. 네, 훔쳐가지고 이걸 가져가서 누구, 임거녀, 이 저 동거녀, 임씨. 아, 임씨한테. 지 동거녀, 임씨한테. 예. 이거를 다 맡깁니다. 이렇게 뽀록날 걸. 그러니까 이 일가족 자기 일가족을 사그리 죽이고 네. 요 짓 한 거예요. 자, 재판 회부됐죠. 네. 예, 재판 회부됐는데 얘는 당연히 존속살인이죠. 존속살인 예. 두 분이나 존속이네. 존속살인 그다음에 네. 사체 유기. 예. 두 가지 죄명으로 기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예.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아버지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어머니와 네. 형, 형수, 조카까지도 차례로 살해해 집 마당에 안매장한 것은 네.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해서 맞아요.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네. 지는 뭐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정신장애가 좀 있대요. 네. 실제로 좀 우울증 앓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대요. 네. 그러나 우발성과 정신장애가 있다고 해도 그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해서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네.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내렸고요. 네. 확정돼 버렸습니다. 예. 당연한 거죠. 대법원까지 가서 아예 확정돼 버렸어요. 다섯 네. 명을 죽였는데 일가족을. 말도 안 되지. 그래서 1995년. 네. 11월 2일 날. 아, 마지막 사형 집행 때? 예, 아니요. 그건 97년도. 97년이요. 그 이듬 전전해요. 예. 1995년 11월 2일 날 얘가 35살이에요. 네. 35살의 나이에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근데 얘는 사형 집행되기 전에, 거기에서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기독교에 귀의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하면서 하느님을 뵙고 예수님을 봤다고 막 그 신앙 간증하고 또 그러니까 또 그 교도소를 그 드나들면서 교화하시는 교화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또 예 말을 듣고 간증도 시키고 그래요. 하느님을 저 예수님을 보고 영접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처럼 화가 나는 일이 없더라고요. 사람을 다섯 명씩이나 그 죽인 놈이
하는 저 기독교의 귀에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그게 면죄부가 되는 겁니까? 그분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말도 안 돼. 그 나타나지도 않으실 거고요. 이런 거예요. 이런 놈한테 이거 지옥불에 가서 네, 뭐 용서래. 수십 번 수십만 번 저 불타 죽었다 다시 살았다 하는 건데. 지옥도 아까워 이거는. 근데 이제 그런 그 이제 얘기가 많이 있어 갖고 있었고요. 이 에피소드 있어요, 이거. 네. 그 83년도만 해도 이게 상당히 그래도 사회가 좀 저 순진해 가지고 범죄자들이 모인 교도소도 약간은 순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교도소에 소문 났어. 서울구치소에. 네. 야, 요번에 우리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이 살인귀가 들어온대. 아, 그 사건. 자기 어머니, 아버지 뭐 시작해갖고 다섯 명을 통째로 망치로 까죽였는데 그놈이 지금 그 극악무도한 어마무시한 살인범이 우리 구치소로 온대. 걔 같은 한 방에 들어오면 큰일 났어. 네. 그래갖고 수감자들이 개털도 떨었대요. 우리 방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공포 분위기 있다는 거야, 완전히. 그 교도소 군기 잡혔겠네, 얘들 온다. 공포에 휩싸였대요, 그때. 야, 그치. 아이고. 근데 그렇게 공포에 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이놈은 말도 별로 없었고 그냥 성경책 보고 울고 성경책 보다가 울고 그것만 하다가 저 뒤진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래서 수감자들이 오히려 늘 불안했대요. 오히려 불안하지. 저 새끼 자살하는 거 아니야? 저를 사고 치면 어떻게? 사고 치면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이제 사형 당일날 넥타이 공장 가서 이거 뒤집어 쓰기 전에 이제 마지막 얘기 하잖아요. 네네. 대체로 담배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있느냐 먹고 싶은 거 있느냐 하면 그거 들었어요? 아, 보통 뭐 그냥 뭐. 뭘 제일 많이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글쎄 그 저는 담배 얘기만 들어봐가지고. 볶음밥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네. 볶음밥도 있고 담배 이렇게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 예. 피우는 건 담배고. 예. 아, 못 먹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예.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게 있느냐. 근데 이제 먹고 싶은 거는 이제 전날부터 좀 챙겨준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할 말,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더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거 담배래요. 근데 요 새끼 아마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산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12년 살았으니까 사고치고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다. 하느님께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쁜 놈. 그렇게 해서 얘는 1995년 11월 2일 날 35살의 나이에 서울 구치소에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집행됐네요. 어쨌든. 네. 그럼 이제 아까 염 교수님이 뭐 물어보셨죠. 그 같이 땅판 최가 김가 이거 공무원 가이냐 조사 엄청 받았어요. 네. 이 사람들. 네. 근데 5만 원씩 일당 받은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해를 그 사람들이 받은 게 뭐였냐면 물을 먹으로 방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한 사람. 아, 문 열고. 예, 예. 그때 시신 못 봤냐. 어. 이래가지고 이거 공모로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아주 퇴직에 고생한 것 같은데 사실상 거기 부엌 쪽에 가서 그냥 거기서 물만 먹고 온 것 같아요. 방 안에 방만 봤으면 아이쿠, 널브러진 겁니다. 저 2층에는 어머니 아버지 안방에 다 죽어 있는 상태. 저 1층 큰 방에는 큰형. 이쪽 건너방에는 형수하고 조카. 그리고 그 안에 부엌 있잖아요. 거기서 물만 먹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봤으면 신고했겠죠. 근데 걔가 이제 그 옆에 지켜서 있으면서 집안에 못 들어가게 애는 썼는데 잠깐 딴짓하는 사이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오히려 안 들어갔었으면 오해를 안 받았을 텐데 그 가는 바람에 공모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엄청 받았어요. 그랬겠네. 또 당연히 또 그다음에 또 의심받는 사람이 또 있죠. 네. 동건녀 임씨. 동건녀 다 가져갔잖아 그거. 토지대장, 가옥대장, 사거리, 폐물, 현금. 이건 누가 봐도 자기네 집에서 갖고 온 거 뻔하잖아. 그런데 임씨 당신 이거 몰랐어? 나중에 갖고 온 건 알아요. 그거는 그 훔쳐왔거나 혹은 근데 절도는 친족상돌이잖아. 처벌 못 하잖아. 네, 안다고 해도 신고할 의무도 없고. 근데 이제 아마 아버지하고 싸우고 훔쳐갖고 온 걸로는 생각이 됐지만 맡아놨다 이거야. 갖다 놓은 거.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 가족들 죽이고 가져온 건 몰랐다. 이게 이제 동거녀 임 씨의 얘기예요. 그래서 맞겠죠. 혐의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땅 파준 김 씨, 최 씨 이 사람들 공모 안 한 걸로 밝혀졌고요.
동거녀 임 씨도 그 개입되지 않은 걸로 밝혀져서 사건에서 빠졌고, 요 이호성이만 사형 집행이 돼서 지금은 지구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그런 범죄자가 됐죠. 잘 정리되네요. 그래, 얘는 어떤 사건으로 알려졌냐면 장위동, 그러니까 성북구 장위동이죠, 그 당시에. 네.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 맞아요. 그 제목으로 많이 보내 주세요. 예, 이걸로 다 퍼져 있습니다.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의 범인. 예. 이호성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야구 선수 이호성이 아니에요. 이거 기억나요. 이상하게 이호성이라는 그 험악한 범죄자가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야구 선수 이호성,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의 범인 이호성. 예.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의 범인 이호성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아, 교수님 잘 들었는데 좀 슬프네요. 슬퍼요. 네, 내용. 근데 염 교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참 자꾸 물어보는 사람 많더라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자식이 어려워요. 어려운 자식이 특히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N분의 1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N분의 1만큼을 지금 어려운 자식한테 미리 주는 게 좋을까요? 안 그래도 주지 말고 놔두고 있는 게 좋을까요? 형제들한테 양해 구하고 줄게 되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는 게 낫다고 딱 봐요? 정리해가지고 이게 더 이상 없다 이거. 야, 나 100원 가지고 있는데 니네들이 5명이니까 200원씩 줘야 되는데 쟤한테 미리 내가 200원 줄게. 더 이상 없어. 니네 됐냐 이렇게. 네, 형제들 다 불러놓고. 근데 그거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산 양도하는 것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재산 양도하는 것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움켜쥐고 있으라고 그러네요. 자식도 주지 말고. 그건 어르신들 말씀 맞는데 이 상황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도름도박으로 답도 없잖아요. 이거는. 계속 탕진하는 놈인데 이런 놈이라면 정상적인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위기에 빠진 자식이라면 조금 전에 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형제들이 양해를 구해서 걔를 지 몫을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답도 없어요. 이런 놈들한테는 그 주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을 만난 케이스죠. 이거는 자식은 무조건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뭐 여러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 돈을 달라고 그래서 미리 주면 거지되고 안 주면 살해당하고 오직하면 그런 말까지 나오냐고 우리 사회에.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그러니까 맡겨놓은 돈 없어요. 자식들 그 생각이 돼요. 부모님한테 맡겨놓은 돈. 그러면 뭐 나 이 세상에 나를 있게 해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또 부모님들도 그래요. 어떤 집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을 각각 돈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존재로 인식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있어요. 부모들도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 자식이 돈 안 주면 자식 차별해요. 네, 맞아요. 있어요. 돈 못 벌고 못 사는 자식은 막 차별하고 돈 잘 주는 자식만 아 이뻐라고 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 부모도 잘못됐고요. 자식은요 그냥 낳아서 어렸을 때 재롱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장아장 걸으면서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줬으면 그 자체로 자식이 할 수 있는 효도는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럼 더 이상 자식한테 바랄 거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 자식을 참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식은 아직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에 해야죠. 나라는 존재가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니까 독립해야죠. 그냥 그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경계가 모호해서 그런가 봐요. 네. 너무 포괄적으로 이 공동체 원을 그려놓고 그 소속관념으로 보니까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예요.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건 안 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좀 비극입니다. 비극이네요. 네, 비극입니다.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 네. 이 페루나죠, 페루나. 아, 나쁘네요. 페루나 범죄를 좀 다뤄봤습니다. 아유, 교수님 오늘 우리 저 염 교수 좀 빨리 가야 될 입장이라. 빨리 빨리 이거 끝나고 빨리 가셔야 되지. 오늘 박사님은 마지막 심사하는 날이라서 네. 나도 이거 막 속도를 붙이느라고 정신없이 한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